1506년 9월 2일 진성대군은 1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의 제11대 임금 중종입니다. 애초에 중종반정 자체가 연산의 폭정을 멈추기 위함이었으니 중종과 공신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연산 지우기인데요. 이들은 금표 철폐를 시작으로 금표를 지정하느라 부수고 빼앗은 백성과 관료의 집들도 돌려주고 홍문관과 사관원을 복구했으며 서총대도 철거했습니다. 또한 연산이 모은 수많은 기생들도 다시 풀어줬으며 연산이 마음대로 주었던 관직들을 혁파하고 연산에게 파직당한 자들에게 관직을 돌려주었는데요. 그 후 사화로 인해 유배당하거나 연좌제로 묶여 처벌받은 이들을 풀어주고 이극균, 성준, 한명회 등 죽어서도 벌을 받은 이들에게 다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연산에게 제대로 피를 봤던 관료들은 연산 공포증에 걸렸는지 중종에게 연산과 비슷한 행동은 모조리 하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앞서 연산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경연에 자주 빠졌고 사치와 향락을 즐기다 관료들이 뭐라고 하면 왕은 나라의 지존인데 이 정도도 하지 말란 말이냐 라며 반항했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관료들은 중종이 좀 놀라고 하거나 한 번이라도 경연에 빠지면 곧장 중종을 찾아가 배주처럼 행동하셔서는 아니되옵니다 전하 라며 중종을 나무랐습니다. 또한 관료들은 연산이 좋아했던 처용물을 금지했으며 환관의 수도 줄여버립니다. 게다가 연산은 사생활 보호에 극도로 민감하게 굴었기 때문에 관료들은 중종의 사방에 감시를 붙여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종 4년 1월 26일 기사를 보면 듣자하니 궁궐 옥상에서 집비둘기 소리가 난다고 하던데 비둘기는 더럽고 악한 것이니 궁중에서 살게 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청컨대 비둘기를 전부 내쫓으소서. 그대가 비둘기를 내쫓으려 하는 이유는 비둘기가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 전 비둘기를 구경했기 때문 아닌가. 비둘기가 스스로 날아와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어찌 다 쫓아버리란 말인가 라고 나옵니다. 중종이 잠깐 비둘기를 구경한 것도 다 감시했으며 또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연산 지우기를 하면서도 결국 지우지 못한 게 하나 있으니 바로 명나라에게 연산을 폐위했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왕이 바뀌었으니 명나라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데 반정의 주역들은 반정을 일으킨 명분에 자신이 없었는지 명나라에 거짓 보고를 올리는데요. 조선의 왕은 원래 지병이 있었는데 세자가 병으로 일찍 죽자 너무 크게 상심했는지 병세가 크게 악화되어 도저히 정사를 돌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평소 어질기로 유명했던 아우 진성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명나라 사신이 방문하자 오랜만에 온 김에 선왕을 찾아뵙고 무난 인사를 드리고자 하온데 어떻게 선왕께서는 좀 괜찮으십니까? 죄송하옵니다만 지금 선왕 전하의 병세가 크게 악화되어 사람의 발소리만 들어도 크게 놀라시는 지경이라 직접 찾아뵙기는 어렵사옵니다 라고 거짓말했는데요. 재밌는 건 이들은 심지어 중종 34년까지도 연산 일을 마무리 못해서 이번에 사신이 와서 연산에 대해 묻는다면 어찌 대답해야겠는가 라며 또 거짓말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었는지 30년이 넘도록 거짓말을 해대는 조선이나 또 이때까지도 연산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명나라나 여러모로 대단하죠. 지금 우리가 보기엔 중종반정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 반정의 주역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명나라에 보고할 때뿐만 아니라 공신을 책봉할 때도 그 흔적이 보이는데요. 당시 반정 세력은 일단 반정을 성공시키자는 생각에 연산과 임사옹, 신숭운을 제외한 모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반정에 가담한 자들 중 성의안을 제외하고는 꽤 많은 자들이 연산의 총애를 받던 자들이었고 반정 당일엔 소식을 들은 관료들이 죄다 자리를 벅차고 나와 반정에 참여했기에 반정군은 이들을 전부 공신으로 책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반정 6일 뒤 전국 공신이 책봉되는데 일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기 위해
공신으로 책봉된 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유순이란 자는 반정 당시 영의정으로 있었는데 연산이 무슨 말을 하든 윤당하다 하여 윤당 대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반정 2등 공신에 책봉되고 영의정 자리도 그대로 유지되었죠. 다음으로 우의정 김수동은 연산의 총애를 받았으면서 반정 소식을 듣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반정에 가담했으며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자기 숙부와 아우까지 공신으로 끼워넣는데요. 또 연산의 총애를 받던 구수영이란 자는 연산, 임사홍, 신수근과 두루 사돈을 맺었었는데 반정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반정 세력으로 갈아타더니 반정이 성공하자 곧장 아들과 며느리를 이혼시켜버리는 등 전형적인 박쥐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개나 소나 공신으로 책봉해버리니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간의 힘이 강화됩니다. 연산은 대간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언로를 막고 대간의 활동을 중지시켰는데요. 그런데 그런 연산이 폐위되니 대간들은 이때를 기회삼아 다시 한번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의 대간들은 중종반정에 참여한 공신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연산의 총애를 받던 신하들도 아닌 신진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 입장에선 반정 세력이 개나 소나 공신으로 만들어 놓은 이 상황이 노리기 딱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겠죠. 따라서 대간들은 공신 책봉이 발표된 당일부터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근래에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종사가 위태로울 뻔하였는데 박원종 등이 뜻을 모아 폐주를 몰아내고 전하를 왕으로 추대하여 나라를 구하였으니 그 공이 실로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지금 공신으로 책봉된 자들 중에는 단지 공신의 자제라는 이유만으로 이름을 올린 자들도 있고 이미 거사가 일어난 뒤에 소문을 듣고 쫓아온 자도 있으며 심지어 전날까진 폐주의 총신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거사에 가담한 자들도 있사옵니다. 게다가 태조께서 나라를 세울 때 임명한 개국공신도 세조의 즉위를 도운 정남공신도 고작 40여 명 안팎이온데 지금 전국공신에 책봉된 자는 100명이 넘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폐주의 방탕한 사치로 인해 국고와 재정이 텅텅 비었사온데 그 많은 공신을 어찌 감당하려 하시옵니까? 하지만 중종과 대신들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무리한 공신 책봉 결과 대간의 거센 반발을 마주한 공신들. 하지만 공신들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자 대간은 방식을 바꿔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탄핵을 해나갑니다. 그러자 몇 달 버티던 대신들도 결국 대간의 압박에 못 이겨 고성과 창녕의 수령을 파직했는데요. 그런데 하필 이때 여름인데도 우박이 내리자 중종은 구원을 합니다. 구원이란 천재지변과 같이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임금이 신하들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듣는 시간으로 이때의 발언을 문제삼아 처벌하지 않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는데요. 그래서 유자광도 자기 생각을 거리낌 없이 말했는데 신이 듣기로는 고성과 창녕의 백성들이 말하길 우리 수령은 이 나라에서 백성을 제일 잘 다스리는 분이신데 대간들은 어찌 그를 파직하는 겁니까? 라고 했다 하옵니다. 자, 그런데 유자광이 누굽니까? 무오사화 때문에 사림의 적으로 단단히 찍힌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림 출신 대관들은 이때를 기회삼아 유자광을 거침없이 탄핵하는데요. 고성 수령은 함부로 형벌을 가하다 사람을 죽였고 창녕 수령도 범한 죄가 크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공론을 가지고 와 전하께 아뢰었사온데 유자광은 대관의 공론보다 백성의 말이 더 옳다하니 그 뜻이 무엇이겠사옵니까? 유자강은 간언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 언로를 끊으려 함이 분명하옵나이다. 청컨대 유자강을 국문하여 주시옵소서. 중종은 처음엔 유자강을 보호하려 했으나 대간들은 유자강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까지 들춰내며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이때부터 거의 한 달간 대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도 거르지 않고 유자강을 탄핵하니 실록엔 온통 유자강을 탄핵했다는 기사뿐입니다. 그러자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박원종은 슬슬 발을 빼려 하는데요. 그렇게 대간의 거센 탄핵에 결국 파직당한 유자광. 그러자 유자광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박원종에게 서신을 보내 도움을 청합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이 있네.
같은 무관 출신으로 대간의 공격을 받는 처지인데 어찌하여 자네는 나를 감싸주지 않는 것인가? 대감이 무관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으시는 게 아니옵니다. 사림이 대감에게 일을 간 지가 오래인데 어찌 대감께서는 계속 버티시는 것입니까? 그러곤 박원종은 중종을 찾아가 아뢰니다. 나라에 온 대감과 유생이 힘을 합하여 유자강을 탄핵하니 이젠 들어주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다만 유자강은 공신이기에 흑형에 처할 수는 없으니 멀리 귀양 보내시는 게 어떻사옵니까? 이미 공론이 형성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 유자강을 유배토로 가라. 서자로 태어나 일개 갑사로 관직 생활을 시작해 세조의 총애를 힘입어 승승장구하던 유자강. 하지만 줄도 백도 없는 유자강은 폭풍 같은 조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상 그때의 왕에게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며 왕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앞장섰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 사림의 적으로 낙인 찍히고 결국 유배까지 당한 유자강은 5년 뒤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한편 유자강 탄핵 이후 대관들은 이 기사를 몰아 계속해서 공신책봉을 문제 삼았으며 조정의 여러 사안에도 개입하는데요. 그렇게 다시 한번 사림 출신 대관들이 힘을 얻게 되죠. 대신과 대관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중종 초기 한편에선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애초에 반란의 주역들은 어째서인지 반란 명분이 부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이들을 같은 편으로 포섭하려 했고 반란이 끝난 뒤에도 개나 소나 공신의 이름을 올려주었죠.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중종 초기엔 시도 때도 없이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다음 시간엔 중종 초기에 왜 자꾸 반란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누가 반란을 일으킨 건지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역모 사건은 유자강이 쫓겨나기 전에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주모자는 박경과 김공적 두 사람이었는데요. 박경은 서울 출신이라 출세길이 막힌 자였고 김공전은 문관이 아닌 의관이라 그도 출세길이 막힌 자였죠. 이들은 박원종과 유자강 등 반정의 공신들이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들어 공신 세력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만나봅니다. 이때 박경과 김공저가 만난 이들은 바로 사림으로 이루어진 젊은 선비들로 여기엔 훗날 주요하게 다룰 인물인 조강조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날 구체적인 역모 혐의를 계획하진 않았어도 공신 세력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는 생각을 공유했으며 그 외에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과거 제도에 비판적이고 서울 차별을 없애고 종친의 정치 참여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등 서로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뜻이 맞는 사람을 찾은 둘은 본격적으로 거사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포섭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정승으로 추대하려 했던 정미수는 말도 안 된다며 단박에 거절하고 당연히 뜻을 함께 할 거라 생각했던 남곤, 심정 등도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동료 중 한 명인 유승조는 이러다 말이 새어나가면 역모죄에 걸려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중종을 찾아가 이들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며 고발합니다. 저희 이웃집에 사는 의관 김공저가 얼마 전 저를 찾아와 말하길 박원종은 폐주의 기생들을 많이 데리고 있으며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 벌이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유자강은 공신을 책봉할 때 자기 고향 사람들을 많이 집어넣었는데 정작 반정에 참여한 자들 중 공신에서 누락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모두 분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둘을 어찌할 생각이오? 전하께 아뢴 뒤 둘을 죽일 생각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남곤도 신을 찾아와 말하길 김궁저가 정말로 거사를 일으킬 생각인 것 같소이다. 라고 했기에 남곤과 함께 의논한 뒤 이렇게 전하께 아뢰러 온 것이옵니다. 그러자 소식을 들은 남곤, 심정, 문석이도 불이 나게 뛰어와 김궁저의 역모를 고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한 뒤에 아뢰려 했사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조사 끝에 주모자인 박경과 김공전은 처형되었고 유승조 등 몇몇 가담자들은 즉시 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배되었으며 뒤늦게지만 역모를 고한 남곤, 심정,
문석이는 상을 받았고 조광조 등 신진 세력은 문석이와 친했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바로 뒤에 대간의 유자강 탄핵 사건이 터지면서 유자강은 유배당하고 말죠. 김공저의 역모 사건에 이어 유자강 탄핵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또 하나의 역모 사건이 터지는데 이번엔 아예 중종을 노린 역모가 발각됩니다. 이번 역모의 주역은 이과란 자로 그는 17살에 문과에 급제한 수재였습니다. 게다가 중종 반정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이과는 전라도에서 거사를 일으키기 위해 백성들에게 경문까지 돌리며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하지만 미처 그가 나서기도 전에 박원종 등이 한양에서 거사를 일으켜 성공시키고 말았죠. 따라서 이과는 자기도 전라도에서 거사를 일으키려 했으니 공신 목록에 이름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전국 공신을 책봉할 때 이과만 못한 사람도 이름을 올려 싸웁니다. 이과가 비록 공을 세우진 못하였으나 그 뜻은 기특하니 전국 공신 4등으로 책봉하시며 어떻사옵니까? 그리하도록 하라. 그런데 대간이 여기에 딴지를 겁니다. 이과가 마음으로는 의거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거사를 일으키지는 못하였는데 어찌 이들을 공신으로 책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마음만으로 공신을 책봉한다면 온 나라의 백성 중 누가 거사를 일으킬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들 하나하나를 전부 공신으로 책봉하시렵니까? 하여 이과는 전국 공신이 아닌 훨씬 격이 떨어지는 원종 공신 1등에 책봉됩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이과는 중종 반정에 참여해 공을 세우고도 공신에 책봉되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는데요. 앞서 김공저의 역모 때도 이들은 박원종과 유자강의 득세에 불만이 컸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이들은 이과에게 호응해 본격적으로 거사를 일으킬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의 계획은 얼마 후 중종이 행차하는 날 내금이 부사 400명과 함께 거사에 중종을 패하고 성종의 서자인 경성군을 옹립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중종은 이들이 거사를 계획한 당일까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당일 새벽에서야 노영손이란 자의 배신으로 알게 됩니다. 뭐하라! 당장 이들을 잡아다 국문하여라! 그렇게 이과 등 주모자들은 능지처사되고 나머지 인물들은 곤장 100대에 유배 삼천리형에 처해졌습니다. 또한 조사를 하면서 견성군은 이과를 알지도 못했는데 이과 혼자 그를 추대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견성군은 결국 사약을 받게 되죠. 김공저의 역모나 이과의 역모뿐만 아니라 신보기의 옥사 등 중종 초기엔 크고 작은 역모 혐의들이 여럿 발생합니다. 그러다 한동안 잠잠해졌나 했는데 중종 8년 10월 의정부에 소속된 노비 정막계가 중종을 찾아가 중종 반정의 공신 중 한 명인 신윤무가 반역을 꾀했다는 사실을 고합니다. 신이 이날 신윤무 대감댁을 지나던 중 인사나 드릴 겸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우연히 신윤무 대감과 박영문 대감이 하는 얘길 엿듣게 되었사옵니다. 내용인 즉슨 둘은 무신이 문신에게 차별받는 데 분노하며 무신들을 모아 거사를 일으켜 전하를 해하고 영상군을 왕으로 옹립해 무신으로 이루어진 조정을 만들려 한다옵니다. 영상 길이상 내용을 짧게 요약했는데 실록에 실린 정막계의 고변 내용을 살펴보면 정막계는 그날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언제 누구를 몇 명 만났는지 등 자신의 상세한 동선뿐만 아니라 신윤무와 박영문의 대화 내용까지도 A4 용지로 치면 몇 페이지나 되는 분량을 완벽하게 기억해내요. 실수 한 번 없이 주르륵 말합니다. 그러니 듣는 입장에선 아무리 신윤무가 거사를 일으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정막계의 고변이 너무나도 완벽하니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끌려와 국문을 받게 된 신윤무와 박영문. 그런데 둘은 거사는커녕 서로 사이도 안 좋아서 얼굴 본 지가 한참 되었다고 항변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하옵나이다. 신윤무와 따로 얼굴을 본 지도 세 달이 넘어 싸운데 어찌 제가 그와 반역을 모의했겠습니까? 저는 박영문과 사이가 안 좋아 서로 안부도 묻지 않사옵니다. 이는 다른 관료들도 아는 사실이옵니다. 청컨대 고발자를 데려와 대질신문을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윤무의 요청에 따라 정막계를 데려와 대질신문을 했는데 이자를 아느냐? 아니요, 전혀 모르옵니다. 정막계 너는 신윤무를 어찌 아느냐? 신이 예전에 신윤무 대감의 공신노비가 되려고 대감을 찾아갔으나 박원종 대감께서 의정부의 노비는 공신의 노비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거절당했습니다. 그때의 일로 신윤무 대감을 알고 있었기에 대감댁을 지나다 인사차 들른 것이옵니다. 신윤무는 정막계를 아예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정막계는 또 묻는 말에 거침없이 줄줄 대답하니 정막계의 말에 다시 한번 신뢰가 쌓였겠죠. 그러니 신문을 하는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말이 애매한 신윤무에게 곤장을 때릴 수밖에 없을 터 곤장을 맞던 신윤무와 박영무는 결국 매질을 이기지 못하고 역모를 꾀했다며 자백하고 맙니다. 그렇게 신윤무와 박영무는 능지처참되는데요. 자, 그런데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니 정막계는 아무도 몰랐던 역모를 유일하게 구해서 왕을 구해냈다는 엄청난 공을 세운 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상으로 정막계는 박영문의 전 재산을 양도받고 추가로 여러 노비와 땅까지 하사받았으며 하루아침에 한낱 노비에서 정산품 당상관으로 인생 역전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건이 찜찜한 역사학자들은 이 정막계의 고변이 무고였을 거라 추측합니다. 정막계는 어려서부터 이정부 노비로 있으면서 조정이 돌아가는 걸 파악할 수 있었기에 철저하게 각본을 짜서 이렇게 완벽한 고변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건데요. 정막계의 스토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너무도 탐이 났는지 너도 나도 인생을 바꿔보려고 거짓 고변을 해댔지만 결국 다 들통나서 목숨만 잃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중종 초기에는 여러 역모 시도들이 있었으나 결국 다 내부자의 배신이나 계획이 새어나감으로써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렇게 여러 역모 사건과 대간의 성장으로 혼란스러운 중종 초기, 중종은 어떤 왕이었는지, 그리고 조정을 장악한 반정의 3대장은 어떤 정치를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진성대군은 성종과 정현왕후의 아들로 연산보다 12살 어린 이복동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연산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진성대군은 왕이 되고 싶다는 야망도 없었으며 연산이 왕위에 오른 뒤엔 최대한 몸을 낮추며 살아왔는데요. 야사에 따르면 중종반정이 일어나던 날 진성대군은 군사들이 집을 에워싸는 소리를 듣고는 연산이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자결하려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성대군이 연산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연산 치하에 어떻게 처신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그 군사들은 연산이 아닌 박원종이 보낸 자들이었고 반정이 성공하자 진성대군은 박원종의 추대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얼떨결에 나라의 지존에 오른 중종이기에 중종의 왕권은 더없이 약했습니다. 중종에겐 그냥 연산의 눈치를 보던 삶에서 공신의 눈치를 보는 삶으로 변한 정도였는데요. 이 시기 중종의 모든 행동은 딱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산과 반대로죠. 연산은 사냥을 좋아하고 잔치를 벌이길 좋아했기 때문에 중종은 사냥도 멀리하고 잔치도 잘 열지 않았습니다. 연산은 사치품을 좋아하고 돈을 마구 썼기 때문에 중종은 항상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연산은 경연을 싫어하고 공부도 싫어했기에 중종은 경연에 꼬박꼬박 잘 참석하고 학문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연산은 간언을 싫어하고 언론을 막으려 했기에 중종은 항상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자주 구원을 실시해 기탄 없이 관료들의 의견을 들으려 했습니다. 또한 연산은 유학의 가치를 무시했기 때문에 중종은 항상 유학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표현을 하려 했죠. 오늘의 암구호는 사람이냐 귀신이냐로 정했사옵니다. 사람이냐 귀신이냐가 아니라 군자냐 소인이냐로 바꾸도록 하라. 이렇듯 최대한 연산과 달라 보이려 노력하던 중종이었지만 관료들은 그에 대한 압박을 쉽게 거두지 않았습니다. 중종은 11살 때 12살이던 신씨를 부인으로 맞아 8년간 그녀와 함께 했는데요. 야사에 따르면 신씨는 지혜로운 자여서 중종반정이 일어난 날 자결하려는 진성대군을 말리고
군사들의 말머리가 집 밖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이들이 진성대군을 지키러 왔다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하죠. 그러나 중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신하들은 그에게 신씨와 이혼하라고 강요합니다. 왜냐면 신씨가 반정군의 척결 대상이었던 신수근의 딸이었거든요. 거사할 때 먼저 신수근을 제거한 것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허나 지금 신수근의 딸이 궁궐에 있사온데 만약 그녀를 중전으로 삼으신다면 종사를 해치는 것이 되옵니다. 다 맞는 말이긴 하나 신씨는 조강지처인데다 내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어찌 그냥 내치란 말이오. 전하, 이는 나라의 종사에 관련된 것이옵니다. 사사로운 정을 끊어내시고 속히 내치소서. 알겠소. 오늘 저녁에 신씨를 폐하고 궁궐에서 내쫓도록 하시오. 그렇게 관료들에 의해 쫓겨난 신씨는 죽을 때까지 다시 궁궐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겨난 신씨를 안타까워한 백성들은 그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중종은 신씨를 그리워하며 자주 신씨가 사는 인왕산 쪽을 바라보았는데 이 얘기를 들은 신씨는 중종이 볼 수 있게 인왕산 바위에 자신의 붉은 치마를 걸어두었다 하여 지금의 치마바위 전설이 탄생했죠. 또한 중종이 죽기 직전에 밤이 어두운 틈을 타 한 여인이 얼굴을 가린 채 궁궐로 들어갔는데 백성들은 이 여인이 신씨이고 중종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신씨를 보려고 불렀다는 소문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 무당으로 중종의 쾌유를 빌기 위해 드린 거라고 하네요. 중종을 향한 관료들의 압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이과의 역모 사건 때 견성군은 이과가 누군지 알지도 못했으나 이과가 그를 다음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료들은 다 같이 대궐 앞에 나와 견성군을 죽여야 한다고 요구했고 중종은 결국 견성군을 사사할 수밖에 없었죠. 조금이라도 지금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방해되는 인물은 살려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건데요. 게다가 앞서 살펴봤듯 관료들은 중종이 잠깐 비둘기를 구경한 것도 트집 잡을 정도로 중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중종에겐 특이한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어떻게 해서든 신하들에게 트집 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괜히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결정하려 했다간 나중에 혹시라도 뒷말이 나올까 두려워 무슨 안건이든 신하의 의견을 따르려 했고 혹시라도 트집이 잡히면 구구절절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죠. 게다가 안건이 올라와도 결정을 내리는 걸 계속 뒤로 미루고 신하들에게 계속 의견을 물으며 이쪽 편을 들었다가 또 저쪽 편을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그러니 신하들이 보기엔 중종이 결단력 없고 우유부단한 왕으로 보였겠죠. 자, 여기까지 중종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번엔 중종반정을 주도한 반정의 3대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반정의 3대장은 연산을 폐하고 중종을 왕위에 올리며 조정의 핵심 실세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셋 중에서도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순으로 힘의 서열이 정해졌는데요. 먼저 박원종은 반정의 수장이면서도 그 이후의 전국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의지나 포부가 없었습니다. 박원종은 원래 무관 출신이라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갈 순 없었는데 반정으로 이미 권력의 정점에 올랐으니 명예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의 관심은 오로지 돈과 여자 그리고 잔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치적 안건에 대해선 항상 좋은 게 좋은 거지 란 태도로 나왔고 다만 대간의 반대에 맞서 공신 목록을 유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반면 자기 집은 궁궐처럼 호화롭게 꾸미고 연산이 거느렸던 흥청들을 하사받아 수많은 기생을 거느렸으며 그의 집 창고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뇌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식사를 할 때는 왕 못지않은 진수성찬을 차려 먹었다고 합니다. 한편 박원종과 달리 문관 출신이었던 성희안은 박원종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다른 이들의 의견을 잘 듣지 않으려 했죠. 또한 공신으로 이루어진 권력 집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핵심 권력층은 자기들 입속 챙기기에 바쁜 데다 대관들은 매일같이 공신을 견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중종은 신하들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하니 이에 대한 부작용은 오로지 백성들 몫이었습니다. 말로는 폐주 연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다고 하나 실제로 백성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관료들의 행패를 억누르던 연산이 없어졌으니 이제 관료들의 행패가 더 심해졌다고 볼 수도 있었죠. 공신을 100명이 넘게 책봉하니 그들에게 포상을 지급하느라 국가 재정은 텅텅 비었는데 관료들은 이게 연산의 사치 탓이라며 백성의 고열을 짜냈습니다. 또한 관료들은 그동안 연산 치하에서 억눌려 있던 욕망을 마침내 터뜨리듯 시도 때도 없이 모여서 먹고 즐기기에 바빴는데요. 게다가 역모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건 새 권력층이 국정을 장악하지 못했단 얘긴데 그러다 보니 관료들의 근무 태도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때 관료들이 얼마나 일을 대충 해놨으면 중종 사후에 중종실록을 편찬하려고 보니 사관들이 회의나 정사 기록도 제대로 정리해놓지 않아서 참고자료가 부족할 지경이었는데요. 일이 이 지경이니 당연히 관료들의 부정부패도 더 심해졌겠죠. 게다가 하필 중종 초기에는 가뭄에, 우박에, 홍수에, 지진까지 하필 천재지변도 수없이 발생해서 계속해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백성 입장에선 연산 시절보다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고 생각할 지경이 되었죠. 자, 이렇게 명예와 권력을 전부 거머쥔 반정의 3대장. 그러나 이들이 예상치 못한 게 하나 있었으니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중종 5년, 44세의 박원종은 영의정에 오른 지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2년 후인 중종 7년에는 유순정이 영의정에 올랐는데 그도 고작 3개월 있다가 죽어버리고 중종 8년에 영의정에 오른 성희안도 3개월 만에 죽어버리는데요. 게다가 뒤이어 정막계의 고변이 터지면서 신윤무도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자 고작 중종 8년에 공신의 핵심 인물들이 전부 죽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수많은 공신들이 아직 잘 먹고 잘 살고 있긴 했지만 핵심 인물들이 사라진 만큼 조정을 이끌 다음 세력이 누가 될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다음 시간엔 드디어 중종시대의 가장 유명한 인물 조광조에 대해 알아봅시다. 조광조는 태조 이성계를 도운 개국공신인 조온의 후손입니다. 조온은 전형적인 무관이었으나 조선은 무관에 비해 문관을 훨씬 우대했기에 그의 후손도 차차 문관으로 전향했는데요. 그러나 조온의 후손 중에는 크게 출세한 인물이 딱히 없었고 조광조의 아버지는 역참을 관리하던 찰방, 지방 수령 중 하나인 현감, 사헌부의 감찰과 같은 육품직까지 지내다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광조의 아버지가 죽기 전 17살의 조광조는 아버지의 발령지에 따라갔다가 거기서 스승 김굉필을 만나는데요. 김굉필은 사림의 수장으로 불리는 김종직의 제자였는데 김종직은 그가 시와 문장을 너무 좋아한다며 내쫓았습니다. 이후 김굉필은 독학으로 유교 경전을 연구했는데 그는 유교 경전 중에서도 유독 소학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소학은 8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 지어진 책으로 유학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덕 규범이 적힌 책입니다. 다른 중요한 경전들을 배우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인간 교육부터 하는 거죠. 조광조는 김굉필 밑에서 배우면서 지금의 문신과 유생들은 성리학의 본질을 알기는커녕 유학자로서의 기본 자세부터 글러먹었으며 소학부터 갈고 닦아서 제대로 경전을 배워야 진짜 유학자가 되어 참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지만 조광조의 스승 김굉필은 이때 무오사화로 인해 유배당한 상태였으며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결국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이후 연산이 폐위되고 중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홀로 유학 공부를 이어가던 조광조는 중종 2년 김공저 사건에 연루되어 실록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광조는 최초 고발자인 문석위의 친구였기에 벌을 받지는 않았죠. 그로부터 3년 후인 중종 5년,
조강조는 29살의 나이로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합니다. 조강조는 성균관 유생 때부터 이미 유명했습니다. 이 시기 유생들은 두 번의 사활을 보며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해봤자 저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 바에는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출세해서 적당히 놀고 먹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훗날 조광조는 처음 성균관에 들어간 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진사시에 합격하고 유생이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니 그 당시 유생들은 죄다 의관을 벗고 누워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홀로 의관을 갖춰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 공부를 했더니 유생들은 저마다 저를 보고 웃더군요. 하지만 이런 비웃음도 잠시 연산조를 거치며 학문의 뜻을 잃었던 선비들은 이 와중에도 꿋꿋하게 정도를 나아가는 조광조를 보며 내심 감화가 되었나 봅니다. 조광조의 정신은 어느새 유생들에게 전염되어 유생들은 하나둘씩 자세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며 어느새 조정에서도 무너진 학풍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선비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조광조가 이렇게 명성을 얻을수록 그를 시기하는 자들도 많아지는 법. 유생들 중에는 조광조를 따르는 무리들을 안이꼽게 보며 그들을 헐뜯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이들은 조광조 무리가 스스로를 공자에 비유하며 잘난 척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는데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경연관들은 중종의 경연 시간에 이 사건을 꺼내며 말합니다. 요즘 한 사람의 학문과 행실이 매우 뛰어나자 경박한 자들이 때를 지어 그를 헐뜯고 비난하며 공부는커녕 술자리만을 즐긴다고 하옵니다. 이미 조광조에 대한 소문이 조정에까지 파다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인지 바로 다음 해인 중종 6년 중종은 성균관에다가 인재를 추천해 올리라는 명을 내리는데요. 유생들 중 뛰어난 자를 선발해 문과 시험도 보지 않고 관직에 올리려는 것이었죠. 그러자 역시나 당연하다는 듯이 조광조가 추천 인재로 선발됩니다. 하지만 조정 일부에서는 그의 등용을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조광조는 30살도 안 되어 학문이 매우 높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허나 만일 그에게 당장 관직을 임명하게 된다면 그는 여기서 학문을 접고 업무에 집중해야 하옵니다. 그러니 전하께서는 그의 능력을 아끼시어 그가 더욱 높은 학문을 성취한 뒤에 등용하시더라도 그의 재능을 펼치기에는 전혀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광조의 재능이 너무 뛰어나니 더욱 시간을 들여 그의 재능을 갈고 닦은 후 그때 등용하자는 얘긴데요. 말로는 조광조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조광조의 등용을 늦추려는 속셈이죠. 그렇게 조광조는 결국 관직에 등용되는데 실패하고 얼마 후 모친상을 당하여 3년상을 치르느라 5년을 더 성균관 유생으로 있게 됩니다. 조광조가 유생으로 있으면서 더욱 학문을 갈고 닦는 동안 조정에서는 큰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반종의 3대장이 모두 죽어버리고 정막계의 고변으로 신윤무도 죽자 그동안 조정을 이끌던 공신 핵심 세력이 전부 죽어버리고 만 건데요. 그렇게 조정에서는 이들을 대신해 조정을 이끌 새로운 세력을 찾는 가운데 중종 10년 드디어 조광조가 성균관의 청거를 받아 종육품 조지서 사지로 임명되어 관직에 들어섭니다. 조광조는 성균관 유생 시절부터 많은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마침내 특별 추천으로 과거 시험도 보지 않고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조광조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광조는 공부를 할 때도 항상 기본기에 충실하며 몸과 마음을 바로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만큼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당시 조선에서 관직에 오르는 정도는 과거 시험을 통한 것이었기에 정도를 추구하는 조광조 입장에서는 사도와 같은 추천 전형은 달갑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조광조가 과거 시험을 올바른 관직 등용책이라 보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시험 한 번으로 그 사람의 덕과 학문을 전부 파악하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조광조는 과거 시험이 아닌 추천제를 더욱 올바른 등용책이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추천제로 관직에 오른 조광조가 과거 시험의 단점을 말했다간 과거 시험을 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한다며 반발을 살 수 있겠죠.
따라서 조광조는 일단 당시 사람들이 정도라 여기는 과거 시험을 통해 제대로 관직에 입문한 뒤 사람들에게 책 잡힐 게 없는 상태에서 과거 제도와 추천제를 모두 겪어본 자로서 추천제가 더 낫다는 주장을 펼치기로 합니다. 그렇게 조광조는 조지서 사지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어 그 해의 특별과거시험인 알성시에 응시하는데요. 자, 이때 알성시에서 중종이 낸 문제와 조광조의 답을 알아보기 위해 조광조의 문집 중 하나인 알성시 책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알성시는 유생들만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특별시험으로 왕이 직접 시험에 참가해 문제를 냈습니다. 이 해의 시험 문제는 공자께서는 만약 내가 관직에 등용된다면 적어도 3년이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공자께서 활동하시던 시기는 이미 나라의 기강과 법도가 땅에 떨어졌을 때인데 공자께서는 단 3년이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하신 것이다. 허나 나는 덕이 부족하여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지나도록 나라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나라의 기강과 법도가 무너진 때 어찌하면 공자님 말씀처럼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 수 있을지 그 대책을 논하여라. 공자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돌을 밝히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공자께서는 이미 이 돌을 품고 학문도 성취하셨기에 3년이면 나라의 태평성대를 가져올 수 있다 하신 것이옵니다. 따라서 전하께서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기 위해선 먼저 학문을 성취하시어 공자와 같은 도를 익히셔야 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로 성실하게 공자의 가르침을 익히시고 그 후에 도를 밝히시어 나라를 다스리시옵소서. 또한 법도를 정하고 기강을 세우기 위해선 대신을 공경하고 그에게 정치를 위임해야 하옵니다. 임금 혼자서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오니 현명한 재상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기강과 법도를 다시 세우게 하시옵소서. 요약하자면 왕은 언제나 긴장을 풀지 말고 바른 자세로 학문에 힘쓰며 정치는 현명한 신하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원론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이 조광조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조광조는 이미 성균관의 학풍이 무너져 있을 때 홀로 바른 마음과 자세를 선보임으로써 다른 이들을 변화시켰으며 이미 그의 학문은 매우 출중하기로 이름난 상태였습니다. 또한 현명한 재상을 세워 그로 하여금 기강과 법도를 세우란 말은 딱 조광조를 재상으로 세우면 해결이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인지 중종은 이 답변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왕위에 오른 뒤 10년 동안 신하들의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공신 핵심 세력이 죽은 지금 중종 스스로도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은 열정이 솟아오를 터 이때 마침 유생 시절부터 이름난 조광조가 관직에 오르니 중종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웠겠죠. 따라서 중종은 조광조를 알성시에서 장원급제시키고 그 후 바로 성균관 전적에 임명하고 3개월 뒤엔 사간원 정원에 임명합니다. 대간으로 임명해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서 활약할 기회를 준 건데요. 그런데 사관원 정원으로 임명된 지 고작 이틀 만에 조광조는 파격적인 장계를 하나 올리는데 사헌부 사관원의 모든 대간을 파직하여 주시옵소서! 조광조가 어째서 이 같은 상소를 올렸는지 알기 위해선 한 가지 사건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중종의 부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중종은 즉위하자마자 조광지처인 신씨와 이별해야 했습니다. 왜냐면 신씨의 아버지 신수근이 연산군의 처남이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박원종과 반란 세력들은 제거 대상으로 연산군, 임사옹, 신수근 이렇게 딱 셋만을 잡아서 죽였는데 신수근의 딸인 신씨를 계속 중종의 부인으로 두기엔 여간 불안했겠죠. 거사할 때 신수근을 먼저 제거한 것은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허나 지금 신수근의 딸이 궁궐에 있사온데 만약 그녀를 중전으로 삼으신다면 종사를 해치는 것이 되옵니다. 알겠소. 신씨를 폐하고 궁 밖으로 내쫓도록 하시오. 그렇게 신씨는 중종이 왕위에 오른 지 7일 만에 궁에서 쫓겨나 폐비가 되고 맙니다.
중종이 왕위에 오르고 신씨가 폐위되어 쫓겨난 그해, 중종은 윤씨를 후궁으로 들입니다. 윤씨는 대대로 왕비를 배출한 파평 윤씨 가문이며 중종반정의 주모자인 박원종의 조카였는데요. 따라서 바로 다음 해가 되자 윤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중종의 왕비로 채택되죠. 그녀가 바로 중종의 첫 번째 계비 장경왕후 윤씨입니다. 장경왕후는 10년 동안 왕비로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중종에게 벼슬을 청탁하지 않았으며 후궁이나 궁녀 등 아랫사람들에게 한없이 인자한 여인이었는데요. 따라서 온 나라의 대신 관료들은 그녀의 인성을 높이 칭송했죠. 그리고 마침내 중종 10년 3월 장경왕후는 중종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조선의 제12대 임금 인종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원자를 낳은 기쁨도 잠시, 장경왕후는 산후병으로 사망하고 마는데요. 장경왕후가 죽은 지 5개월쯤 지난 중종 10년 8월 어느 날, 중종은 구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 뭘까요? 조선에서는 왕을 그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왕은 하늘의 대변자 같은 것이죠. 그러니 왕이 정치를 잘 못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하늘이 여기에 분노하여 가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을 내린다고 생각했는데요. 따라서 천재지변과 같이 나라에 큰 일이 벌어지면 왕은 자기 잘못이 뭔지 생각하고 고쳐야 되겠죠. 이때 왕이 자기 잘못을 신하들에게 물어봐 의견을 구하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신하들이 거리낌 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라 이때 한 말 가지고는 절대 처벌하지 않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는데요. 나라 안팎에 재해들이 끊이지 않으니 다 내가 부덕한 탓이다. 관료들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개의치 말고 아뢰어라. 이에 박상과 김정이 상소를 하나 올리는데, 폐비 신씨가 궁궐에서 쫓겨난 지 10년이 넘었사옵니다. 폐비는 종묘사직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찌 전하께서는 신씨를 폐위할 명분이 없었음에도 그녀를 내쫓으셨단 말입니까? 이는 애초에 박원종 등 3대장이 신수군을 제거한 뒤 왕비가 그의 딸이므로 단지 후환이 두렵단 이유로 신하가 국모를 내쫓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이것이 전하의 잘못이겠습니까? 이는 임금을 협박하기를 마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희롱하듯 하고 국모를 내쫓기를 병아리 새끼 팽개치듯 하는 신하들의 죄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모의 자리가 비었으니 이제 신씨를 다시 들이시옵소서. 또한 박원종 등은 이미 죽었더라도 그들의 죄를 물어 관직을 빼앗고 세상에 이들의 죄를 널리 알려야 할 것이옵니다. 상소를 읽은 중종과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상소에 따르면 폐비를 복위시키고 박원종 등 공신들을 죄주라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공신 세력을 전부 적으로 돌리게 되겠죠. 하지만 박원종 등 핵심 인물이 죽었더라도 아직 조정의 권력은 공신 세력에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노릇. 게다가 이들 말대로 따르자면 중종 스스로가 신하들의 말을 거스르지 못하는 힘없는 왕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공신들의 눈치를 보느라 조강지처도 내치고 10년 동안 안절부절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한숨 돌리고 왕다운 왕이 돼보려 하는 이 시점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또 이 사실을 인정하기엔 중종의 자존심에 너무 큰 스크래치가 나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중종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사헌부의 수장 대사헌과 사간원의 수장 대사간이 나섭니다. 이들이 이런 사특한 의논을 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옵니다. 당장 이런 발칙한 상소를 올린 박상과 김정을 국문하여 주소서. 맞는 말이다. 말을 할 것이면 3대장이 살아있을 때 했어야지. 3대장이 다 죽은 뒤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분명 사특한 생각으로 인한 것일 테다. 당장 박상과 김정을 잡아다 국문하라.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상소가 중종의 구원 때문에 올라온 거란 겁니다. 따라서 대신은 이들을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오나 전하, 구원을 한 뒤에는 신하가 아무리 포악한 상소를 올리더라도 이로 인해 죄주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리하면 언로가 막히게 되옵니다. 내 어찌 언로가 막히게 될걸 몰라서 그랬겠느냐.
다만 이들의 죄가 매우 큰데 이들을 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어찌 그르다는 것을 알겠느냐. 그렇게 박상과 김정을 유배 보내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광조가 문과에 급제하고 또 몇 달 지나자 조광조는 사관원 정원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조광조는 사관원 정원에 임명된 지 고작 이틀 만에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데요. 언로가 통하고 막히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일입니다. 얼마 전 박상과 김정이 전하의 구원에 답하여 상소를 올렸는데 그 말이 지나치다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지 어찌 이들에게 죄를 주신 겁니까? 하물며 그 죄를 청한 자가 대간이 옵니다. 본디 대간이 해야 할 일은 언로를 잘 열어놓는 것인데 대간이 앞장서서 언로를 막고 국가의 종사를 해쳤으니 신이 어찌 이런 자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청하옵건대 사헌부 사관원의 관원을 전부 바직하여 언로를 다시 여시옵소서. 부서 막내로 들어온 자가 이틀 만에 자기 상관을 모조리 해고하라고 청한 겁니다. 조광조는 어째서 이렇게 강경한 상소를 올린 걸까요? 조광조의 주장은 김정과 박상의 상소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언론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가 통하는 것은 유교에서 추구하는 바른 정치의 기본입니다. 언론가 막히게 되면 권력자가 마음껏 권세를 휘두르는 걸 통제할 방법이 없어지므로 그냥 선하고 능력 있는 자가 권력을 갖길 바라는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대표적으로 과거 연산이 폭정을 시작하면서 추진한 일이 대간을 탄압한 것이었고 대간이 탄압당하자 아무도 그의 폭정을 멈출 수 없었죠. 하지만 언론가 통하면 조금 덜 선하고 덜 능력 있는 자가 권력을 쥐어도 언론을 통해 그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되니 올바른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선 언론이 필수적이었죠. 게다가 구원에 답할 땐 어떤 말을 해도 벌하지 않는 게 규칙이었기에 언론가 통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였는데요. 그런데 이 구원에 답한 걸 가지고 그것도 언론을 여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간이 상소를 올린 자를 처벌하라고 한다는 건 자기들 스스로 언론을 닫아버리겠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조광조는 원칙으로 돌아가 대간의 역할은 언론을 여는 것인데 지금 대간은 스스로 언론을 닫으려 하니 이들을 싹 다 갈아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중종은 아무리 그래도 대간을 전부 교체하는 건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대신들의 의견을 묻는데요. 어찌해야 하겠소? 대간은 원래 한 뜻으로 움직여야 하오나 대간들 중에 서로 의견이 다른 무리가 있으면 한쪽을 없애야 하옵니다. 논박을 받은 대간이 자리에 있을 순 없사오니 조광조를 포함해 이들을 전부 바직하소서. 그렇게 대간 전원이 교체됩니다. 그런데 새로 임명된 대사원, 대사관은 자기들도 조광조와 뜻을 같이 하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며 사직하고 나가버리는데요. 그런데 다시 새로 임명된 대사원, 대사관은 이번엔 아예 조광조의 뜻이 사림의 공론이라며 또 조광조 편을 들고 나서니 중종은 다시 한번 대사원, 대사관을 교체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일이 이 지경이 되자 이조 판서는 전하! 더는 추천할 사람이 없사옵니다. 이 이상의 교체는 멈춰주시옵소서. 라며 호소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사이 점점 조광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조광조는 더욱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요. 아니, 새 부서에 임명된 지 고작 이틀 만에 딱 한마디 하고 뒤로 빠지더니 얼마 안 있어 온 조정의 편을 갈라서 조광조가 옳다 그르다로 치고받고 싸우게 하다니 게다가 조광조를 지지하는 세력 쪽에선 아예 조광조가 사림의 대표인 것처럼 그의 뜻이 사림의 공론이라고까지 말하니 이 놀라운 일을 벌인 조광조는 온 조정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인물을 보며 내심 감탄하는 자가 한 명 더 있었으니 바로 중종입니다. 중종은 처음엔 조광조가 김정과 박상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나 대간을 전부 교체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자 그를 별로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는 사림의 수장이 되어 있었고
그의 발언은 온 조정에 영향을 끼칠 파급력을 지녔으며 정치의 잔뼈가 굵은 대신들한테도 밀리지 않는 카리스마를 지닌 데다 게다가 공신 세력과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었으니 중종이 보기에 새 시대를 함께 열 인물로 이보다 제격인 자가 없었겠죠. 자, 그렇게 중종의 남자가 된 조광조. 이후 중종은 조광조에게 전권을 몰아주며 조광조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조광조 바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조광조는 마치 호랑이가 날개를 단 듯 파격적으로 조선을 개혁해갔는데요. 다음 시간엔 중종을 힘입은 조광조가 어떤 정치를 펼쳐갔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광조를 보며 중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중종은 앞서 벌어진 사건으로부터 3개월쯤 지나자 조광조를 홍문관 부수찬에 임명하고 고작 20일 만에 수찬으로 승진시킵니다. 그렇게 조광조는 경영관이 되어 중종과 매일 마주 앉게 되죠. 경영관이란 경영을 담당하는 자리로 쉽게 말해 왕의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경영관은 왕에게 수업을 해야 하는 자리이다 보니 보통 학문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자들이 앉게 되는데요. 또한 이 경연은 공식적으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열리며 종종 야대라고 해서 밤에도 추가 수업이 진행되곤 하니 왕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무척 많았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둘 사이에 친밀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테고요. 따라서 경영관은 주요 관직으로 나아가는 엘리트 코스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종은 원래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제왕 수업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종이 왕이 된 후에도 박원종 등 반정 공신들은 자기들 입속 챙기기에 바빴기 때문에 중종의 학문에 별 신경도 쓰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 중종은 이미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기본서인 금사록은 펼쳐보지도 않았으며 고려사같이 쉬운 역사책도 끝내지 못한 지경이었는데요. 따라서 조광조는 기본부터 착실히 수업을 진행했으며 중종 또한 조광조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열심히 수업에 임했습니다. 이때 중종이 조광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일은 소학의 보급을 장려한 건데요. 소학은 8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 지어진 책으로 유학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덕 규범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기도 쉽고 일상생활에 적용하기에도 좋은데요. 하지만 내용이 쉽다 보니 이 소학을 익히는 방식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누구는 그냥 기본서로 한번 훑고 지나가는 반면 누구는 이 기본서를 삶에 완전히 녹이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기도 하죠. 그런데 조광조의 스승 김굉필이 누굽니까? 김굉필은 스스로를 소학동자라고 부를 만큼 소학의 진심이었던 사람이기에 조광조도 그 뜻을 이어받아 소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그 영향이 중종에게까지 이어진 건데요. 조광조는 이 소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옷 입는 법, 책상 앞에 앉는 자세 등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바로 세워서 온 백성이 바른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조광조가 얼마나 소학을 중시했으면 사람들은 조광조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일컬어 소학의 무리라고 부를 정도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소학에서 말하는 규율들이 관료나 백성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중종은 처음엔 소학의 규율에 따라 점점 변해가는 관료와 백성을 보며 뿌듯했겠지만 결국 자신도 소학의 규율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걸 피할 수 없었는데요. 중종 11년 2월, 젊은 대관들은 중종에게 내수사 장리와 기신제를 혁파할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내수사는 왕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기구를 말하는 건데요. 조선의 왕은 이념적으로는 온 나라의 땅과 백성의 주인이었지만 그렇다고 왕이 나라의 공금을 사적인 일에 마음껏 쓸 순 없었습니다. 따라서 왕도 개인적으로 쓸 비자금이 필요했고 이 돈은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갖고 있던 막대한 토지와 노비에서 충당됐는데요.
그런데 돈을 벌지는 않고 쓰기만 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바닥나겠죠. 그래서 왕도 돈을 벌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나 했는데 그게 바로 백성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 사업입니다. 당시 왕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기구를 내수사라고 하고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쳐서 받는 행위를 장리라 했기 때문에 이걸 내수사 장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유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이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게다가 이걸로 고리대금업까지 하다니 유학자들이 이걸 가만둘 리가 있나요? 따라서 대관들은 이 내수사 장리를 혁파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요. 게다가 이왕 유학의 뜻을 주장한 김에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불교식 제사인 기신제까지 폐지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소학을 장려하며 관료와 백성들에게 유학의 규율을 지키는 것을 그리 강조한 중종이 자기는 고리대금업을 하고 불교식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집을 피울 순 없었겠죠. 따라서 중종 11년 6월 중종은 내수사 장리와 기신제를 혁파하라고 명합니다. 자, 그렇게 내수사 장리와 기신제 혁파를 성공한 조광조 무리.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순 없죠. 이들의 다음 목표는 잊혀진 영웅들의 이름을 되새기는 거였는데요. 우리 태조가 고려를 멸하고 조선을 세우던 시기에 정몽주는 태조께 대항하였습니다. 전몽주가 어찌 천명과 인심이 이미 우리 태조에게 돌아간 줄 몰랐겠습니까? 허나 정몽주는 공양왕이 신하로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공양왕만을 섬겼으니 그 충정을 기리기 위해 정몽주를 문묘에 종사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몽주의 학통을 계승한 김굉필은 폐주 연산에 의해 억울하게 죄를 입고 죽임을 당했사옵니다. 그러나 김굉필은 그 와중에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또한 이를 제자들에게 전하였기에 지금 학풍이 바로 서고 선비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된 것은 모두 김굉필의 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굉필 또한 문묘에 종사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여기서 문묘에 종사한다는 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조선에서는 공자와 같은 옛 성윤을 기리기 위해 이들을 문묘라는 곳에 종사해놓고 제사 때가 되면 국왕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이들도 옛날엔 누군가의 신하였지만 그들의 업적, 행실이 너무나 위대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신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왕이 무릎 꿇고 제사를 드릴 정도로 높은 존재로 추앙하겠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정몽주야 이미 세종 때 충신으로 재평가되었고 그가 죽은 지도 벌써 100년이 넘었으니 그렇다 할 수 있지만 김굉필은 고작 십몇 년 전에 죽었는데 중종 입장에선 그를 공자와 같은 성현으로 취급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기엔 너무 신하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조광조 무리는 이런 무리수를 던진 걸까요? 왜냐면 조광조가 바로 김굉필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김굉필을 문묘에 종사하는 순간 그의 직계 제자인 조광조의 입지는 더 이상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며 사림의 학통을 정몽주에서 김굉필로 이어서 자신들의 명예를 더욱 높일 수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이들은 바로 앞 세대에서 사림의 수장이라 불렸던 김종직의 이름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당시까지만 해도 사림의 학통은 정몽주, 길제, 김종직으로 이어졌는데 김굉필은 김종직의 제자로 있다가 파문당했으니 김종직과 김굉필을 동시에 추앙할 순 없을 터 따라서 김종직을 지우고 그 자리에 김굉필을 껴넣어 자기들만의 학통을 재구성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은 영의정 정광필에 의해 막히는데요. 정몽주는 우리나라 유학의 시조입니다. 그는 서울과 지방에 학교를 세우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으니 우리나라의 유학이 장성하는 데에는 그의 공이 매우 큽니다. 또한 고려 말기에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자는 오직 정몽주 한 사람뿐이었으니 그의 충성심은 이루 말할 수 없사옵니다. 따라서 정몽주는 문묘에 종사함이 마땅하다 생각되옵나이다. 허나 김굉필은 학문도 뛰어나고 충성심도 높다고는 하나 정몽주에 비할 만큼 큰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니고 당시 폐주에 의해 죽임을 당한 유학자가 김굉필뿐도 아니온데 어찌 그를 문묘에 종사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정몽주는 문묘에 종사되었으나 김굉필은 종사하지 않기로 결론이 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때 조광조 무리가 정몽주와 김굉필의 문묘 종사 이외에 추진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박팽령과 성산문의 명예를 회복시키자는 겁니다. 과거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박팽령과 성산문은 이 사실에 분노하며 세조를 죽이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릴 음모를 꾸몄는데요. 그러나 결국 이 사실이 세조에게 발각돼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하지만 박팽령과 성산문이 세조를 죽이려 했던 이유는 단지 그들이 단종에게만 충성했기 때문이니 세조에게 저지른 죄와는 별개로 단종에게 충성했던 충성심만을 기리자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박팽령과 성산문을 충신으로 만들게 되면 똑같이 단종의 신하였지만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충심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당장 왕위에 올라있는 중종이 세조의 증손자인데 일이 이렇게 되면 중종의 정통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닐까요? 이 일은 정몽주, 김굉필의 문묘종사에 비해 훨씬 민감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광조 무리의 뜻에 따라 박팽령과 성산문은 충신이 되어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조광조 무리가 추진한 개혁은 과거제도 폐지입니다. 조광조 세력은 관료가 되기 위해선 단순히 학문의 깊이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행실과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조광조 측이 소학을 중요시한 데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과거 제도에 따라 관리를 뽑으려면 단지 시험만으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해야 하니 그 사람의 덕과 행실을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게다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선 글을 얼마나 잘 쓰냐, 즉 시와 문장이 중요한데 이 때문에 선비들이 학문과 덕에 집중하지 않고 단순히 답안지를 잘 작성하는 데만 열심이니 조광조 측이 보기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따라서 조광조 세력은 과거 시험이 아니라 천거로 관료를 등용하자는 제안을 하는데요. 먼저 현직 관료들에게 물어 관직에 임용할 만한 사람을 추천받는다면 그들의 덕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들을 한데 모아놓고 시험을 친다면 그들의 학문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덕과 학문을 모두 갖춘 훌륭한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 현량과 실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지되옵니다, 전하. 그리한다면 뒤에 올 패단을 알 수 없사오니 과거 제도를 유지하는 것만 못하옵니다. 하지만 조광조 바라기인 중종은 조광조의 말이 맞다. 현량과를 실시할 테니 관료들에게 명하여 전국의 인재를 천거토록 하라. 라고 하여 현량과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현량과를 통해 여러 급제자가 선발되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조광조를 따르는 사림 출신이었으며 중종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을 대관으로 임명해 조광조 세력에게 더욱 힘을 실어줍니다. 조광조 세력이 다음으로 추진한 개혁은 소격서 폐지입니다. 소격서란 유교가 아닌 도교식으로 소원을 빌고 제사를 지내는 작은 기관으로 주로 왕실 여인들이 작은 소원을 빌 때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기관이라 할지라도 유학자인 조광조가 보기엔 이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 당연히 없애버리고 싶었겠죠. 더군다나 중종은 불교를 배척하고 이미 내수사 장리와 기신제도 혁파했으니 이제 마지막 남은 소격서도 없애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조광조 편을 들어왔던 중종이 갑자기 이것만은 들어줄 수 없다며 버티기 시작하는데요. 선대 왕들이 소격서를 없애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터인데 어찌 과인이 함부로 패할 수 있겠소. 이렇게 중종이 버티기 시작하자 조광조는 점점 과격하게 상소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중종이 버티자 이번엔 대관들이 여기에 합세하고 심지어 대신에 유생까지 뜻을 합치더니 급기야 온 대관이 집단사직을 하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사실 소격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작은 기관이고 있든지 없든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중종은 앞에 큰 일들은
조광조의 뜻대로 전부 다 이뤄져 놓고서 고작 이 작은 일로 이렇게까지 버틴 걸까요? 여기서부턴 제 생각입니다만 소격서 혁파 문제가 이전 문제들과 다른 점은 대신마저도 조광조와 같은 편에 섰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대신들이 조광조 세력을 견제하고 있었는데 이젠 대신마저도 조광조 편으로 돌아서자 중종이 조광조와 대립했을 때 온 조정이 조광조 편을 들고 중종편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조광조의 힘이 중종을 넘어서게 되는 것인데 아무리 조광조를 총애하던 중종이라도 조광조가 이렇게까지 커져버리는 건 두렵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얼마 전에 박팽영과 성산문의 명예를 회복시켰죠. 아니, 고작 십몇 년 전에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사림이 크게 화를 당했는데 얼마나 지났다고 또 세조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다니, 이쯤 되면 중종이 보기에 사림은 아예 세조의 핏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림의 뜻을 이어받은 조광조 세력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게 되면 중종 입장에선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하겠죠. 따라서 중종은 여기서도 물러서지 않고 전 대관을 교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조광조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 일은 임금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자기 책임이라며 자신도 사직을 해버리는데요. 일이 이 지경이 되자 중종은 이미 온 조정이 조광조 편인데 여기서 조광조를 내쳤다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지 결국 항복을 하고 맙니다. 소격서를 협파하라! 그렇게 또 한 번 뜻을 이뤄낸 조광조 세력. 하지만 그들이 눈치채지 못한 게 하나 있었으니 바로 중종의 마음이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붙은 조광조 세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 이번에 이들이 추진한 개혁은 전국공신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공신에 기록된 자들 중엔 폐주 연산의 총애를 받던 신하들이 많사옵니다. 게다가 이들 중 대부분은 반정 때 세운 공도 없사온데 어찌 이들이 공신에 책봉될 수 있겠사옵니까? 따라서 전국공신 중 76명을 목록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중종은 처음엔 이를 들어주지 않으려 했으나 이미 조광조 편으로 가득 찬 대관과 승지들은 더욱 거세게 요구하고 심지어 대관들이 집단 사직을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자 중종은 대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어찌하면 좋겠소? 이미 이 일로 대관이 사직하기에 이르렀으니 문제가 되는 이들 몇몇만 목록에서 제하소서. 그리하면 조정이 안정될 것입니다. 그리하도록 하시오. 그런데 대관이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76명 전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갑자기 대신들마저 조광조에게 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바꾸어 버립니다. 신들이 생각해보건대 대관이 거론한 76명을 전부 개정하시는 게 옳을 듯하옵니다. 아니, 저번에는 일부만 개정하자 했으면서 어찌 말이 다른 것이오? 그들 중 누구는 제하고 누구는 제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 듯하옵니다. 알겠소. 그럼 대관이 문제를 제기한 76명을 전부 공신 목록에서 제하도록 하시오. 그렇게 결국 전국 공신마저도 개정하는 데 성공한 조광조 세력. 하지만 앞서 소격서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종은 다시 한번 온 조정이 조광조 편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게다가 이들이 자신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중종은 이들이 힘을 더 키우기 전에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갑자기 이토록 득세하던 조광조 세력이 하루아침에 전부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다음 시간엔 조광조의 몰락, 김효사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국공신 개정안이 발표된 지 고작 나흘이 지난 중종 14년 11월 15일 밤 갑자기 궁궐에서 북소리가 울립니다. 그러자 승정원에서 숙직하고 있던 윤자임과 안정은 급히 뛰어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미 근정전으로 향하는 문이 다 열려있고 군사들이 정렬해 있었으며
문 앞에는 이장곤, 성운, 홍경주, 심정, 남곤 등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장곤을 제외하곤 모두 조광조 세력과 적대적인 인물들이었는데요. 아니, 대감들께서 여기 어인 일로 모여 계십니까? 전하께서 명령하시오 왔네. 전하의 모든 명령은 승정원을 통해서 나가야 하는데 저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사옵니다. 또한 궁궐문을 열 열쇠도 저희가 갖고 있사온데 문은 또 어찌 여신 겁니까? 안되겠습니다. 전하께 직접 여쭤봐야겠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성운 대감께서 새로 승지로 임명되셨으니 성운 대감 홀로 들어오셔서 어명을 받으시지요. 갑자기 승지로 임명하다니요.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사관직도 겸하고 있으니 제가 직접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어명이라 하지 않소. 다들 잠잡고 밖에서 기다리시오. 그리고 얼마 후 성운이 나와 중종의 명을 전합니다. 대사헌 조광조, 승지 윤자임, 주서 안정이하 15명을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렇게 기묘사화가 시작됩니다. 흔히들 기묘사화의 주범으로 남곤을 지목합니다. 남곤은 성종 말년의 과거에 급제해 연산군 때는 주로 대간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다른 대관들과 마찬가지로 유배당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왕위에 오르자 남곤은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종 초기엔 중종의 총애를 받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는데요. 남곤은 연산의 총애를 받지도 않았으며 전국공신에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신진 세력의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죠. 누가 봐도 다음 조정을 이끌 자는 남곤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성공가도를 달리던 남곤에게 크나큰 걸림돌이 하나 나타나니 바로 조광조의 등장입니다. 조광조의 등장으로 인해 온 조정의 관심이 그에게로 쏠리자 얼마 안 있어 남곤은 찬밥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게다가 남곤은 시와 문장에 출중했는데 조광조 세력은 시와 문장을 쓸모없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남곤을 싫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조광조의 위세가 더욱 커져만 가자 남곤은 위기감을 느꼈는지 그를 제거할 방법을 궁리하는데요. 남곤은 먼저 친구 심정을 포섭합니다. 심정도 조광조 세력에게 탄핵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둘은 다음으로 홍경주를 찾아갑니다. 홍경주는 전국공신 1등에 책봉된 인물이지만 중종 4년에 탄핵당해 이미 힘을 많이 잃은 상태였는데요. 따라서 홍경주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힘을 되찾기 위해 남곤과 손을 잡기로 합니다. 그렇게 뜻을 합한 3명은 이번엔 중종을 포섭하려 합니다. 먼저 홍경주가 중종을 찾아가 겁을 주는데요. 지금 조광조의 권세가 나날이 커져 전하를 능가하는 지경에 이르렀사옵니다. 이미 세간에는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소문이 받아하옵니다. 뒤이어 남곤은 나뭇잎 하나를 꺾어서 그 위에 벌꿀로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를 쓰고는 벌레가 글자를 따라 갉아먹게 한 뒤 중종에 후궁을 시켜 중종이 이를 발견하게 합니다. 주초위왕이란 주와 초를 합치면 조가 되어 조씨성을 가진 자가 왕이 된다는 뜻인데요.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중종은 남곤에게 밀지를 내립니다. 내 조광조의 꾀에 넘어가 그에게 너무 많은 권세를 주었다. 이제와 그에게 벌을 주고 싶어도 이미 대강과 유생이 모두 조광조 편으로 넘어갔으니 나 혼자서는 그들을 상대하지 못한다. 경들과 뜻을 함께 할 테니 그들을 제거하고 종사를 안정시키자. 그리고 마침내 11월 15일 밤 중종은 미리 남곤 일당에게 신무문 앞에서 대기하라 지시합니다. 신무문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문이기 때문에 승정원 몰래 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신무문을 통해 들어온 남곤 일당은 중종을 만나 미리 계략을 꾸밉니다. 이때 이들은 조광조의 죄를 청하는 글을 미리 지어놓고는 대신들의 이름까지 적어놓아서 마치 대신들이 조광조를 벌주기를 청하는 것처럼 꾸며놓았는데요. 그러곤 다시 신무문을 통해 나와서 이번엔 영추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그 후 대신들을 불러내 마치 자기들도 방금 막 왕명을 받고 온 것처럼 위장해서는 대신들을 데리고 이번에도 승정원을 피해서 입궐하는데요. 그렇게 대신들이 근정전 앞에 모이자 중종은 조광조 세력을 체포하라는 명을 내린 후 대신들을 근정전 안으로 들입니다. 조광조는 사사로이 붕당을 맺어 자기 편을 등용하고 적대 세력은 배척했으며 임금을 속이고 자기 사욕을 챙기기 위해 권력을 행사해 나라를 어지럽혔다. 이에 조정이 속으로는 다 분노하였으나 그의 권세가 두려워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였다. 허나 이렇게 대신들이 뜻을 합하여 조광조에게 죄주기를 청하니 이제 조광조를 사형에 처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유배형을 내리도록 하라. 하지만 정광필의 거센 반대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마는데요. 임금을 속이고 자기 사리사욕을 챙겼다 함은 사실이 아닌 듯하옵니다. 조광조가 비록 과격하기는 하오나 이는 모두 나라를 위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던 것이 아니옵니다. 또한 전하께 우선 조정에서 죄주기를 청했다 하셨사온데 이도 틀린 말이옵니다. 신들이 궁에 도착했을 땐 이미 홍경주, 남군, 심정이 먼저 와 있었으며 이들이 말하기를 임금께서 죄를 청하라 하셨으니 이는 모두 임금의 뜻이라 하였사온데 어찌 전하께선 저희가 먼저 청했다 하시옵니까? 뒤이어 육조의 참판과 참의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조광조를 따르던 다른 이들과 대관들은 자기도 같이 벌을 받겠다고 나섰으며 유생 150명이 허락도 없이 궁궐에 난입해 조광조는 죄가 없다며 통곡하기까지 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거세게 저항하니 남곤 일당은 슬슬 쫄렸는지 남곤은 병을 핑계로 먼저 귀가하고 홍경주와 심정도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중종은 일단 이들을 내보낸 뒤에 다시 명을 내리는데요. 조광조는 사사하고 나머지는 곤장 100대를 때리거나 저 멀리 유배토로 가라. 그때 명을 듣던 기록관이 중종을 말립니다. 전하, 임금의 명은 한번 내려지면 고치기 어렵사옵니다. 부디 다시 한번 대신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소서. 그러자 역시나 조광조를 죽여서는 안 된다며 대성통곡을 하는 대신, 대간, 그리고 유생들. 중종은 어쩔 수 없이 조광조를 유배형으로 그칩니다. 조광조 등 주모자 사인은 곤장 100대를 친 뒤 유배토로 가고 나머지는 곤장 100대치 보석금을 내게 한 뒤 유배토로 가라. 한편 한밤중에 갑자기 감옥에 갇힌 조광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토록 바른 행실을 강조했던 조광조는 중종의 배신에 너무나 크게 상심했는지 밤새 감옥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국문을 받을 때까지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광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온 조정은 그의 석방을 청했지만 조광조가 유배되고 대간이 교체되자 조정의 분위기는 180도 변해버립니다. 전국 공신의 개정을 취소하시고 원래대로 되돌리소서. 그리하도록 하라. 현량가를 폐지하고 다시 과거 제도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소서. 그리하도록 하라. 조광조의 개혁을 하나 둘씩 되돌리기 시작한 건데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중종은 다시 한번 조광조를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조광조는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심지어 국문장에서도 술주정을 부렸다 하니 당장 죽여야 마땅하다. 또한 내가 조광조를 잘 아는데 그는 애초에 마음이 곧지 않은 사람이다. 조광조를 법대로 사사토록 가라. 그런데 그때 남군이 이를 말립니다. 조광조는 단지 전하께서 백성의 사랑을 받는 왕이 되게 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미 다 고민하고 결정한 것이다. 조광조를 사사하라. 그렇게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게 된 조광조. 임금의 명을 받은 의금부도사가 그를 찾아가자 조광조는 사사하라는 명만 있고 다른 글은 없소이까 여기 이 글을 내리셨습니다. 하하, 내가 그래도 한때 조정의 중신이었는데 장계도 아니고 고작 쪽지 한 장으로 사사를 명하시다니 도사의 말이 아니었다면 믿을 수 없을 뻔하였소.
내 잠시 정리할 게 있어 그런데 기다려줄 수 있겠소? 그러시지요. 방으로 들어간 조광조는 집에다 편지를 쓰고는 시를 한 수 남깁니다. 임금을 어버이처럼 사랑하였고 나라를 내 집처럼 근심하였네. 하얀 해가 세상을 굽어보니 붉은 중정을 밝게 비추리라. 그렇게 결국 조광조는 사약을 마시고 죽고 마는데요. 자, 앞서 기묘사화의 주범으로 흔히 남군을 지목한다고 했습니다. 조광조의 득세에 불만을 가진 남군이 심정, 홍경주를 포섭한 뒤 중종에게 겁을 줘서 조광조를 배신하게 했다는 게 정설인데요. 하지만 기묘사화의 진행 과정을 보면 중종은 조광조를 죽이려 했던 반면 남군은 오히려 처벌 수위를 낮추자고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광조는 중종에게 해명할 기회를 달라며 딱 한 번만 직접 국문해달라 했지만 중종은 끝까지 조광조를 만나지 않았는데요. 이미 조광조에게 마음이 떴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게다가 여태까지의 중종은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성격이었는데 유독 이 사건에서는 급하게 조광조를 죽이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시간을 끌었다간 조광조가 풀려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최근에는 이 기묘사화가 단지 남곤의 참소에 속아 겁많은 중종이 마음을 돌린 게 아니라 애초에 중종이 조광조를 배신하기 위해 남곤의 힘을 빌린 거 아니냐는 가설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곤은 조광조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고 단지 그의 힘을 빼고 유배 보내는 정도에서 그치려 했지만 중종이 끝까지 우겨서 조광조를 죽인 거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조광조 세력이 퇴장하자 조종은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조광조의 개혁이 전부 취소되어 전국공신도 그대로 유지되고 현량과도 폐지되고 심지어 소격서도 부활했는데요. 또한 조광조를 본받아 열심히 공부하던 유생들은 다시 공부를 게을리하고 조광조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공신들은 다시 권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종의 욕심인데요. 조광조를 내치며 기묘사화를 일으킨 중종은 이 기회에 제대로 왕권을 강화해볼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렇게 중종은 한편으론 조광조의 잔당들을 제거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줄 러닝메이트를 새로 뽑는데 다음 시간엔 중종이 조광조보다 힘을 밀어줬던 새로운 파트너 김한로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중종의 첫 번째 부인은 신씨로 아직 중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진성대군일 때 혼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종이 왕위에 오르자 반정을 일으킨 공신들은 신씨를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왜냐면 신씨가 반정 세력이 처단한 신수근의 딸이었거든요. 신씨를 왕비로 책봉할 경우 자기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으니 미리 후환을 제거하려는 거였죠. 그렇게 신씨를 내쫓은 중종은 새로 후궁을 들이는데 이때 경빈 박씨와 숙이 윤씨가 들어옵니다. 먼저 경빈 박씨는 가난하고 힘도 없는 한 사족의 딸이었으나 미모가 무척 빼어났습니다. 연산 말기 경빈 박씨는 채홍사의 눈에 띄어 그 미모가 한양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중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는 경빈 박씨를 한양으로 불러 후궁으로 삼았던 거죠. 중종이 워낙 그녀를 총애했기에 그녀도 잠깐 왕비가 될 꿈을 꾸었겠으나 그녀와 함께 후궁으로 들어온 숙이 윤씨가 중종 반정의 1등 공신인 박원종의 조카였기에 중종은 숙이 윤씨를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녀가 바로 중종의 두 번째 부인 장경왕후입니다. 그런데 중종 10년 인종을 낳은 장경왕후는 산후병으로 죽고 마는데요. 갑자기 장경왕후가 죽자 또다시 비게 된 왕비의 자리. 그러자 경빈 박씨는 다시 한번 왕비가 될 꿈에 부푸는데요. 중종도 그녀를 워낙 총애했기에 대신을 불러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를 하고 나서는 정광필.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미 전하께는 동궁이 있사온데 경빈을 왕으로 맞이하시면 경빈의 아들 복성군을 어찌하려 하시옵니까? 사실 중종에게는 인종 전에 태어난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중종과 경빈 박씨 사이에서 태어난 복성군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첫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는 왕비가 아닌 후궁의 핏줄, 따라서 장경왕후의 아들 인종이 태어난 순간 그가 적장자로서 왕위를 잇게 해야 했는데, 여기서 경빈 박씨를 왕비로 맞이하게 되면 복성군이 적장자가 되어버리니 서열이 꼬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대신들은 경빈 박씨를 왕비로 맞이해선 안 된다며 반대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종 12년, 중종은 새 여인을 택해 왕비로 맞이하는데 그녀가 바로 문정왕후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이나 왕비가 될 뻔한 기회를 놓친 경빈 박씨. 이로부터 10년 후 궁궐에서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중종 22년 어느 날 한 시녀가 쥐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쥐는 꼬리가 반쯤 잘리고 눈, 귀, 입과 사지가 불로 지져진 채로 발견됐는데요. 문제는 이날이 세자의 생일이었고 쥐가 발견된 곳도 세자가 머무는 궁인 동궁 근처의 숲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얘기를 들은 자순대비는 기괴한 일이긴 하나 자칫 잘못하면 큰 옥사로 번질 수 있으니 이 일은 그만 덮도록 하자 라며 일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엔 왕의 침전인 대전 앞에서 또 같은 쥐가 발견되는데요. 중종과 자순대비는 이번에도 그냥 일을 덮으려 했지만 소문을 들은 신하들이 나서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용의자들을 잡아 조사했으나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경빈 박씨의 종 범덕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그날 홍귀인과 경빈께서 대전에 갔다가 홍귀인은 대비전으로 가고 경빈께서는 그냥 대전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을 가지고 경빈의 소행이라 억측하고 있사옵니다. 범덕 입장에선 자기 주인인 경빈 박씨가 억측당하고 있다며 해명이랍시고 이런 말을 한 거겠지만 신하들은 이 말을 가지고 경빈이 범인이라며 몰아가는데요. 두 번이나 왕비가 될 기회를 놓친 경빈이 동궁만 없으면 자기가 왕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동궁을 해치기 위해 저주를 한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경빈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자 신하들은 범덕에게 고문을 가합니다. 그러나 수십 차례의 고문에도 끝까지 경빈이 벌인 짓이 아니라며 부인하는 범덕. 그럼에도 신하들은 계속해서 경빈의 짓이라 몰아가자 결국 중종은 경빈과 복성군을 패서인하고 고향으로 내쫓고 맙니다. 자, 다시 이야기의 시점을 기묘사화가 끝난 지점으로 되돌려보자면 조광조가 죽은 뒤 중종은 다시 한번 친위 세력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종이 선택한 인물은 김한로란 자였는데요. 김한로는 연산 12년에 장원 급제하여 중종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군이 신진 세력의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을 중종 초기, 김한로는 그 다음 세대를 이끌 리더로 주목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광조의 등장으로 인해 어느새 둘 다 잊혀졌다가 조광조가 죽자 둘은 다시 힘을 키웠죠. 이때 중종은 대신 그룹의 리더로는 남곤을 밀어주고 신진 세력의 리더로는 김한로를 밀어줬습니다. 그렇게 중종 18년 남곤은 영의정이 되어 조정을 이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정치 감각도 뛰어나고 능력도 출중했던 남곤과 달리 남곤의 파트너인 심정, 이행, 이항 등은 능력은 없으면서 탐욕만 컸던 자들이었는데요. 따라서 중종은 이들보다 김한로에게 더욱 힘을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중종 16년, 중종은 자기 딸을 김한로의 아들 김희와 결혼시켜서 김한로를 외척으로 만들었으며 중종 19년에는 김한로를 이조판서로 임명합니다. 뒤이어 중종은 아예 인사제도를 뜯어고쳐서 사품 이상의 관료는 전부 왕과 이조가 의논하여 바로 임명하도록 개정하는데요. 그러곤 김한로를 따르는 자들을 대거 등용해 더욱 힘을 몰아주는 중종. 중종이 김한로에게 너무 힘을 몰아주자 남군은 위기감을 느꼈는지 김한로를 탄핵하는데요. 근래 조정이 시끄러운데 이는 모두 김한로에게서 비롯된 것이옵니다.
김한로는 일 만들기를 좋아해 별일 아닌 걸로도 붕당을 만들고 대관들끼리 편을 갈라 서로 싸우게 하니 이는 조광조가 한 짓과 무엇이 다르게 싸웁니까? 김한로가 계속 조정에 있으면 나라를 그르칠 게 뻔하오니 정상 깨우선 국가를 위해 결단하시옵소서. 중종은 처음엔 김한로를 보호하려 했으나 뒤이어 대간이 합세하여 김한로를 탄핵하자 어쩔 수 없이 김한로를 유배보내고 맙니다. 그렇게 김한로를 제거한 남고는 이후 국정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렇게 4년 정도 국정을 지휘하던 남고는 중종 22년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남고는 시와 문장에 뛰어나 중국과의 외교를 전담했습니다. 그는 항상 뇌물을 멀리하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으며 검소하게 생활했는데요. 또한 남고는 영의정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능력도 나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남고는 죽기 전에 평생 동안 집필한 저서를 모두 불사르며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상 없이 헛되게 이름을 날려 세상을 속였으니 너희들은 부디 이 글을 전파시켜 나의 허물을 무겁게 하지 말라. 또한 내가 평생 마음과 행실이 어긋나게 살아왔으니 내가 죽은 뒤엔 비단으로 시체를 포장하지도 말고 시호도 청하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라. 사관은 이때 남군이 마음과 행실이 어긋났다 라고 말한 걸 두고 과거 기묘사화 때 그가 몰래 중종을 만나 중종이 조광조를 배신하도록 설득했으며 이로 인해 살인이 크게 화를 입은 사건과 연결지었습니다. 아마 이 일 때문에 남군이 평생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간 것 같다고 하는데요. 무튼 이렇게 남군이 죽자 중종은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정광필을 다시 불러들여 영의정으로 앉힙니다. 그렇게 조정의 삼정승은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심정, 우의정 이행이 맡게 되죠. 한편 남군이 죽자마자 김한로는 복귀할 계획을 짭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복귀하면 대신에 반발을 살 수 있으니 일단 판을 깔아야겠죠. 김한로는 먼저 유배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들 김희의 도움을 받는데요. 김희는 앞서 중종의 딸과 결혼하여 중종의 사위가 되었죠. 따라서 그는 중종을 찾아가 호소하는데요. 신의 아비 김한로가 유배당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사온데 아직까지도 유배지에 갇혀서 온갖 고초를 겪고 있사옵니다. 아버지께선 원래부터 몸이 허약하시어 온갖 병을 달고 살았는데 유배지는 별의별 풍토병이 난무하고 지형이 험악해서 약도 구하기 어렵사옵니다. 부디 이제 그만 아버지를 용서하시어 신이 아비를 돌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관료들 중엔 김한로의 복귀를 반대하는 자들도 많았으나 내심 김한로의 복귀를 바라고 있던 중종은 곧장 김한로를 유배지에서 풀어주는데요. 그렇게 김한로가 한양으로 돌아오자 수많은 관료들이 그를 찾아와 순식간에 세력을 형성합니다. 특히 대신과 사이가 안 좋은 대관들이 김한로 쪽으로 다수 편입되었는데요. 그렇게 힘을 모은 김한로는 이번엔 자신의 복귀를 반대했던 관료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김한로가 세력을 키우는 사이 그를 지지하던 중종은 슬그머니 김한로의 형 김한정을 이조 참판에 임명하는데요. 그런데 홍문관 부재학 성세창이 여기에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전하, 임금이 사람을 쓰는 것에 따라 나라가 다스려지기도 하고 어지러워지기도 합니다. 헌데 지금 전하께서선 능력도 없는 김한정을 이조 참판으로 삼으시니 조정과 사림이 이를 놀라워합니다. 게다가 대관들 또한 이를 가지고 전혀 문제 삼질 않으니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옵니다. 다음부터는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임명하실 땐 꼭 대신과 의논하시옵소서. 네, 그리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얼마 후 성세창이 이 일을 가지고 좌의정 심정을 찾아가 의논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김한로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 곧 그가 복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옵니다. 아니, 김한정이 이조 참판이라니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대관이 이를 문제 삼지 않으니 이미 대관은 김한로가 전부 장악한 듯하옵니다. 그러자 대관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성세창과 심정을 탄핵하는데요.
성세창이 심정과 결탁하여 사사로이 붕당을 만들고 대간을 일망타진하려 했사옵니다. 또한 심정은 과거 작소의 변때 경빈 박씨의 뇌물을 받고 그녀와 결탁하였으니 이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성세창과 심정을 유배토록 하라. 뒤이어 대관들은 김한로의 복귀를 반대했던 자들을 계속해서 탄핵합니다. 그때마다 정광필이 막아섰지만 중종은 번번이 대관 편을 들어주는데요. 그렇게 김한로의 복귀를 반대했던 자들이 전부 쓸려나가자 중종은 김한로를 다시 불러들이더니 예조 판서에 앉힙니다. 하지만 아직 김한로의 반대 세력이 조정에 많이 남아있었고 특히 정광필, 이행을 필두로 한 대신 세력들이 김한로와 계속 대립했는데요. 그러자 김한로는 아예 이 기회에 대신 그룹까지 싹 다 갈아치울 계획을 짜는데 다음 시간엔 대신들을 향한 김한로의 복수 그리고 복수가 끝나자 중종이 김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을 몰아줬는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중종은 갑자기 또 왜 그렇게 총애하던 김한로를 하루아침에 죽여버렸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아직 조정에는 김한로를 막아서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대신들이었습니다. 김한로가 다시 세력을 키우며 정적들을 제거해 나가자 여기에 불안을 느낀 영의정 정광필과 좌의정 이행은 대신들을 모아 김한로를 탄핵하는데요. 김한로는 과거 붕당을 만들고 조정을 혼란케 하였기에 전하께서 유배토록 하시었습니다. 허나 어느새 다시 돌아와 예조판서의 자리까지 올라싸운데 지금 김한로가 하는 짓을 보니 그 행실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사옵나이다. 헌데 아무도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가 없기에 신들이 직접 나서서 아뢰옵나이다. 여기에 육조의 참판들과 참의들까지 합세해 김한로를 탄핵하자 중종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예조판서에서 내쫓는데요. 그러자 김한로는 이대로는 안 되겠는지 아예 걸리적거리는 대신들을 전부 제거해버릴 계획을 짭니다. 첫 번째 타겟은 좌의정 이행. 김한로의 사주를 받은 대관들은 중종을 찾아가 이행을 탄핵합니다. 그리고 이때 대관들은 이행이 경빈 박씨의 세력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삼정승이 김한로를 탄핵할 때 굳이 왜 대관들까지 걸고 넘어졌겠습니까? 심정과 이행은 과거 작소의 변 이래 줄곧 경빈 박씨와 결탁해왔기에 김한로를 핑계삼아 살인을 처단하려 한 것입니다. 이들과 관련된 자들은 국문하여 진상을 밝혀주시옵소서. 이미 경빈 박씨는 세자를 저주한 역적으로 낙인 찍혀 있었기에 심정과 이행을 경빈 박씨와 엮어서 이들도 역적인 것처럼 우기는 건데요. 그렇게 관련자들을 잡아다 국문하자 관련자들은 매질을 못 견디고 이행이 경빈 박씨와 결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맙니다. 이행을 유배토록 하라. 그리고 이행은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두 번째 타겟은 이미 유배당에 있던 심정. 어느 날 궁궐 곳곳에 익명으로 쓰인 대자보가 붙습니다. 원래 이 시기엔 익명서를 발견하면 곧장 태워버렸습니다. 과거 연산 시절 익명서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여럿 피해봤기 때문에 그 이후로 생긴 관습이었는데요. 그런데 대간이 갑자기 이 익명서를 가지고 심정의 아들 심사순을 탄핵합니다. 신이 듣건대 최근 궁궐 곳곳에 나붙은 익명서의 필적이 심사순의 것이라 하옵니다. 아직 어떤 이가 익명서를 갖고 있으니 직접 대조해 보소서. 원래 불태워야 하는 익명서를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콕 집어서 심사순의 필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지만 중종은 일단 필적을 대조해보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맞춰봐도 필적이 다르자 중종은 직접 검사를 하는데요. 의금부가 필적이 다른 듯 하다길래 내 직접 조사해보았다. 그런데 어떤 글자는 다르지만 또 어떤 글자는 같기도 하니 심사순을 잡아다 국문하라. 그렇게 국문장으로 끌려온 심사순은 27번의 형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며 부인했는데요. 그러자 김한로 측은 심사순의 종을 국문해
원하는 답을 얻어냅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심사순 대감이 시켜서 제가 붙인 게 맞습니다. 그렇게 죄가 인정되자 중종은 심정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심정까지 죽고 나자 중종은 김한로에게 더욱 힘을 몰아주는데요. 이때 김한로는 동지 경연사 겸 홍문관 대제학 겸 예문관 대제학 겸 춘추관사 겸 성균관사 겸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겸 오이도총부 도총관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김한로는 조선 건국 이래 누구도 누려본 적 없는 신하로서의 최대 권력을 누리게 되는데요. 김한로의 세 번째 타겟은 바로 정광필이었습니다. 김한로는 정광필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구실을 만들까 고민하던 중 괜찮은 걸 하나 발견하는데요. 과거 중종의 부인이자 인종의 어머니였던 장경화구가 죽었을 때 그녀의 무덤을 짓는 자리에서 돌덩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은 돌덩이를 캐내고 그 자리에 능을 조성했는데요. 이미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 김한로 측 대관들은 갑자기 이 일을 꺼냅니다. 원래 능을 조성할 때는 반드시 흙이 두껍고 물기가 없는 곳을 택해야 하는데 돌이 있는 곳은 꼭 물기가 있는 곳이기에 피해야 하옵니다. 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자들 중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이들에게 확인하신 후 능을 이장하시옵소서. 그리하도록 하라. 자, 그런데 이장 결정이 났다는 뜻은 원래 무덤이 있던 자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꼴이 된 거죠. 그러자 대관들은 갑자기 다른 문제를 끼워 넣습니다. 당시 담당자들은 돌이 있음에도 그 자리에 능을 조성했으니 이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옵니다. 당시엔 경빈 박씨가 전하의 총애를 입고 있는 때라 분명 박씨와 결탁해 국모를 나쁜 자리에 안장한 것일 텝니다. 담당자들을 찾아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당자를 조사해보니 당시 이 일을 담당했던 자들 중에서 아직 살아있는 자는 정광필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정광필을 노린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전 편에서 살펴봤듯 장경왕후가 죽은 뒤 중종이 경빈 박씨를 왕비로 삼으려 했을 때 오히려 정광필은 여기에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정광필이 박씨와 결탁했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지만 중종은 김한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광필에게 유배형을 내리는데요. 정광필은 중종 시절 총 14년 동안 정승에 올라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의정으로 지낸 기간만 해도 11년이나 됐는데요. 그는 조광조가 기세를 펼 때는 항상 조광조와 반대 의견을 냈으나 중종이 조광조를 죽이려 할 땐 가장 최선을 다해 조광조를 살리려 했습니다. 이후 김한로가 득세하자 이번엔 열심히 김한로를 견제했으나 결국 이렇게 김한로에 의해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렇듯 정광필은 항상 중종이 총애하는 자들의 독주를 막으려 했고 중종이 옳지 못한 결정을 하려 할 땐 최선을 다해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중종의 관심 밖이었기에 결국 단 한 번도 실권을 갖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말년에 유배를 당한 정광필은 반년 만에 유배지에서 풀려났지만 그 다음 해에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 말고도 김한로의 보복 정치에 당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김한로는 조정의 모든 일에 관여했으며 조금이라도 자기와 반대 의견을 보인 자는 끝까지 찾아내 복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관료들은 김한로 눈치만 보느라 바빴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느라 정치보단 싸움에만 열심이었는데요. 그런 조정을 보면서 중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한때는 위대한 군주가 되려는 꿈을 꿨던 중종. 조광조가 함께했을 땐 점점 나라가 바로서고 관료와 백성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았던 중종이지만 김한로와 함께하는 동안 이 모든 게 무너져가는 걸 알아챘겠죠. 게다가 김한로의 사치는 점점 심해져서 그의 집은 궁궐을 능가할 정도로 화려하게 지어졌고 한명회처럼 화려한 정자를 지어 자기 권세를 마음껏 뽐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년도 더 지난 일을 끄집어내 11년이나 영의정에 있던 정광필을 제거한 시점에
이미 그의 보복 정치는 중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단 걸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중종은 앞서 조광조 때처럼 이번엔 김한로를 제거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한로가 제발로 무덤을 팝니다. 앞서 중종의 첫 번째 부인 신씨는 반정 공신들에 의해 쫓겨났고 두 번째 부인 장경화우는 인종을 낳아 죽었다고 했죠. 그 후 중종은 세 번째 부인을 들였는데 그녀가 바로 문정왕후입니다. 문정왕후는 중종 29년에 아들 경원대군을 낳았는데 그가 훗날 명종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쯤부터 중종은 이상한 판단을 하나 합니다. 중종에겐 이미 세자가 있었어요. 두 번째 부인 장경왕후가 세자 인종을 낳아 죽었다고 했죠. 그런데 세자가 어머니의 후원도 못 받는 이 상황에 현 부인인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자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한 건데요. 어쨌든 중종이 이렇게 문정왕후에게 힘을 실어주자 그녀의 동생인 윤원로와 윤원영의 힘도 덩달아 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정권을 쥐고 있던 김한로는 세자 인종의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인종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김한로의 힘으로 채울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종이 인종이 아닌 다른 아들, 경원대군 쪽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한다는 건 다른 후계구도를 모색한다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김한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으나 김한로와 반대 세력인 윤씨 형제에게 힘이 실리게 되면 또다시 권력 싸움을 해야 할 터. 따라서 김한로는 이전에 다른 적대 세력들을 제거했을 때와 같이 이번엔 윤씨 형제를 제거할 계획을 짭니다. 김한로는 먼저 미끼를 던집니다. 문정왕후가 자기 아들을 세자로 앉히기 위해 세자 인종을 구박한다는 소문을 흘린 건데요. 그러자 이 소문을 들은 윤씨 형제는 이대로 있다간 다른 사람들처럼 김한로에게 제거당할 거라 생각했는지 그 전에 먼저 김한로를 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때 윤씨 형제가 동료를 모으며 내세운 명분은 김한로가 중전마마를 폐하려 들까 걱정입니다. 라는 건데요. 김한로를 간신으로 만들고 문정왕후를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려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윤씨 형제가 실수를 한 게 하필 이 말을 윤임이라는 자에게 가서 했다는 겁니다. 윤임은 세자 인종의 외삼촌입니다. 아까 세력 구도를 설명할 때 경원대군을 세자로 만들려 하는 문정왕후를 필두로 문정왕후의 동생들인 윤씨 형제가 한편이고 이들의 반대 세력인 김한로는 세자를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했죠. 자, 그럼 세자의 외삼촌인 윤임은 누구의 편일까요? 아무래도 윤씨 형제보다는 김한로와 가깝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윤씨 형제가 윤임을 찾아가 김한로를 모함하자 김한로 측은 이 사실을 가지고 중종을 찾아가 윤씨 형제를 탄핵합니다. 윤씨 형제가 살인을 해치기 위해 유언비어를 날조에 퍼뜨리고 있사옵니다. 이들의 간사한 계획이 이미 드러났으니 전하께우선 서둘러 이들을 내치소서. 그런데 탄핵을 받은 윤씨 형제가 몰래 중종을 찾아와 반대로 김한로의 죄악들을 일러 바칩니다. 김한로는 본성이 사악하여 수없이 많은 이들을 죽였고 욕심 또한 끝이 없어 끝없는 사치를 부렸사옵니다. 자, 이렇게 양쪽이 서로를 탄핵한 상황. 중종은 이 상황을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데요. 중종은 먼저 김한로 측의 눈을 돌리기 위해 윤씨 형제를 유배 보냅니다. 윤원로, 윤원영을 유배토록 하라. 그렇게 김한로 측이 다시 한번 정적을 제거한 줄 알고 환희에 빠져있는 사이 중종은 몰래 윤임을 불러 김한로를 제거하려는 속내를 밝히는데요. 무사들을 시켜 김한로를 박살내려 하는데 어찌 생각하는가? 그러자 윤임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기서 김한로가 제거되면 문정왕후와 윤씨 형제에게 힘이 더 쏠릴 텐데 그러면 세자 인종과 자신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김한로 편을 들기엔 중종이 앞서 조광조를 제거했을 때 이미 보여줬듯이 중종은 이미 눈 밖에 난 자는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김한로 편을 들기엔 윤임에게 너무 리스크가 큰 행동이죠.
그래서인지 유님은 이미 중종이 마음을 먹은 이상 그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사오니 다른 방법을 쓰시면 어떻사옵니까? 그리하여 중종은 조강조를 제거할 때와 같이 이번에도 밀지를 사용해 김알로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중종이 먼저 유님에게 밀지를 내리자 유님은 사헌부와 사관원의 관원들을 모아 밀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러자 중종의 의도를 눈치챈 온 대관이 중종을 찾아와 김한로를 탄핵합니다. 그러자 중종은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김한로의 악행에 깜짝 놀란 척을 하면서 당장 김한로를 제거하겠다고 선포하는데요. 온 조정이 그리 말하니 서둘러 김한로를 척결해야겠다. 당장 육조의 판서와 찬성 그리고 우의정을 들라하라. 그렇게 입궐한 자들은 이미 판이 기울었음을 알아채고는 다같이 김한로를 탄핵합니다. 그러자 중종은 내가 그를 이리도 믿고 의지하였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그의 악행을 모르고 있었다. 이는 전부 나의 잘못이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당장 김한로를 유배토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건 김한로의 잘못이고 자기는 미처 몰랐다고 변명하는 건데요. 그렇게 김한로를 비롯한 그의 측근들은 그 자리에서 유배를 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종의 마음이 김한로에게서 떴음을 안 대관들은 김한로를 죽여야 한다며 거세게 몰아붙이는데요. 그러자 중종은 차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내 김한로를 차마 죽이지는 못하겠기에 유배형으로 그치려 했으나 온 조정이 그를 죽여야 한다고 하니 억지로라도 따라야겠다. 김한로를 사사하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왕 부럽지 않은 권세를 누리며 거슬리는 자는 누구든 죽이거나 유배보내버리고 마음껏 사치와 향락을 즐기던 김한로는 중종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죽고 마는데요. 중종이 조광조와 김한로를 대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 안 될 정도로 힘을 몰아주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배신을 해서 죽여버리는 건데요. 중종은 어째서 두 번이나 그런 선택을 했으며 39년이나 왕위에 앉아있으면서 어떤 업적을 남겼고 또 김한로가 죽은 뒤 중종은 무슨 일을 벌였을까요? 다음 시간엔 왕으로서의 중종 그리고 중종의 말년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먼저 신하들에 의해 휘둘린 약한 왕 중종입니다. 중종은 애초에 왕이 될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성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세자 연산과 10살이 넘게 차이 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위는 연산에게 계승됐는데요. 그리고 연산이 왕위에 오른 뒤 진성대군은 항상 자세를 낮추며 연산에게 밉보이지 않으려 애썼죠. 그런데 갑자기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위에 오른 중종. 게다가 박원종 등 반정 공신들은 중종이 왕위에 오른 지 일주일 만에 현모양처였던 신씨를 내쫓아 버립니다. 야사에 따르면 중종은 평생 신씨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하죠. 공신들의 요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종이 뭐만 하려고 하면 연산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며 딴지를 걸었고 중종을 사방에서 감시했으며 중종을 단지 허수아비처럼 부리려고만 했죠. 정작 자기들은 연산 때나 다름없는 사치를 부리느라 백성들의 슬픔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말이죠. 하지만 중종 입장에서는 이들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토록 절대 왕권을 추구했던 형 연산이 폐위되어 쫓겨나는 걸 봤으니 자기도 까딱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겠죠. 따라서 이때 중종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쫓겨나지만 말자. 태종이나 세종처럼 나라를 부흥시키는 일은 차치하고 일단 왕위라도 지키자. 그렇게 중종은 공신들의 사치와 향락을 눈감아주고 공신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즉 신하들의 권세에 휘둘리는 유약한 왕이 되었죠. 대신 공신들은 자기들이 직접 추대했고 말도 잘 듣는 중종을 내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는데요. 그렇게 중종은 왕위를 지키고 공신은 권력을 누리는
서로에게 윈윈인 관계가 성립된 거죠. 자, 그런데 세상일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평생 자기를 지켜줄 것 같던 공신들이 갑자기 주르륵 세상을 뜨고 만 건데요. 그러자 기댈 데가 없어진 중종은 다음 보호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조광조가 등장하죠. 조광조는 온 조정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행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를 정도로 올고 닿으니 그런 그가 왕권을 노릴 일도 없을 터. 따라서 중종은 조광조에게 전권을 몰아주며 그를 새 보호자로 삼았는데요. 그런데 그가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있었으니 조광조는 어느 것 하나라도 타협하지 않는 꼰대 중에 꼰대였다는 겁니다. 그는 모든 일을 성리학대로 처리하려 했으며 단 하나의 예외도 용납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게 중종 자신에게도 요구된다는 거죠. 게다가 조광조는 박팽령과 성산문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세조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거기다 시간이 흐르자 처음에는 조광조에 맞서던 대신들도 전부 조광조 편으로 돌아서 버렸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이제 이들이 힘을 합쳐 세조의 증손자인 중종의 정통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면 중종이 최우선 과제로 생각했던 왕위를 지키는 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때마침 조광조와 대립하던 남곤이 중종에게 은밀한 제안을 해오니 중종은 그와 손잡고 조광조를 제거해버립니다. 조광조가 제거되고 나니 조정은 다시 반정공신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시기 조정을 이끌던 남곤은 뇌물을 멀리하고 정치력도 뛰어난 자였기에 중종은 당분간 그를 의지하는데요. 하지만 남곤이 죽자 또다시 보호자를 잃고만 중종. 그는 이번엔 아예 외척 가문인 김한로에게 힘을 몰아주기로 작정하고 그에게 조광조보다도 큰 힘을 몰아줍니다. 하지만 김한로는 조광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조광조는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전심을 다하는 자였던 반면 김한로는 철저히 개인의 복수심과 개인의 욕심을 위해 움직이는 자였는데요. 따라서 김한로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자는 모조리 죽여버리거나 유배보내버렸으며 자기 집을 대궐같이 꾸며놓고는 사치와 향락을 부렸죠. 그런데 김한로가 조정의 큰어른인 정광필마저 유배보낸 순간 이제 김한로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기서 더 욕심을 부린다면 왕위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중종은 조광조 때처럼 하루아침에 김한로를 제거해버리는데요. 자, 패턴이 계속 똑같죠? 반정공신에게 힘을 몰아주다가 반정공신이 갑자기 죽어버리자 다음 파트너인 조광조에게 힘을 몰아주기. 그러다 조광조의 힘이 너무 세지자 하루아침에 배신해서 죽여버리기. 그리고 다음 파트너인 남곤이 갑자기 죽어버리자 이번엔 김한로에게 힘을 몰아주기. 그러다 김한로의 힘이 너무 세지자 하루아침에 배신해서 죽여버리기. 중종시대는 이렇게 권신들이 난무하는 시기였고 또 중종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니 사람들이 보기엔 중종이 자꾸 권세가에게 휘둘리는 것 같아 보일 수밖에요. 그러다 보니 중종은 39년이란 긴 세월 동안 왕위에 올라 있었으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라 제대로 된 업적 하나 못 남기고 떠났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중종 시절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항상 중종을 동정하며 마음 약한 중종을 휘둘러 마음껏 권세를 부린 신하들만 미워했죠. 자, 그런데 이런 중종 시기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중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중종은 겉으로는 유약한 왕인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속으로는 관료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뭉치지 못하게 계속해서 그들을 분열시켰으며 그 와중에 자기 욕심도 챙기는 철저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인물이었다는 건데요. 자,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중종 반정의 공신들은 세조의 훈구파와는 달리 그리 막강한 권력을 쥐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조와 훈구파는 개유정난 때 이미
반대 세력을 전부 제거했기에 자신들만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전국공신은 제거할 타겟을 오직 연산군, 임사홍, 신수군만으로 정해놨기에 자신들과 뜻이 다른 세력을 전부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연산의 총애를 받던 자들을 대거 공신으로 끌어들여서 약점만 커지고 말았는데요. 따라서 이미 중종 초기에 전국공신과 이해관계가 겹치지 않는 세력이 꽤나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군이 그들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거기다 얼마 안 있어 공신 핵심 세력이 하나 둘씩 죽어버리자 이들의 권력도 슬슬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 상황을 파악한 성이안은 정광필을 우참찬으로 승진시키는데요. 정광필은 성이안과 사돈지간이기에 서로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도 있는 반면 남궁과 같은 중견 관료층과도 사이가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정광필을 중심으로 두 세력을 규합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여태 서로를 견제하던 공신 세력과 중견 관료 측이 힘을 합칠 테니 중종에겐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중종은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는데 그게 바로 완전한 신진 세력인 조광조를 등용한 겁니다. 게다가 중종은 조광조를 종육품 부수찬에서 정삼품 부재하까지 고작 2년 만에 초고속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중종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이러한 인사가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종의 힘이 그리 약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건데요. 이후로도 중종은 계속해서 인사권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왕의 특별 인사권을 활용해 계속 관료들을 임명했고 한때는 사품 이상의 관료는 중종과 김한로 둘이 의논하여 임명하는 등 중종은 인사권을 통해 점점 힘을 키워갔죠. 자, 다시 조광조 때로 돌아와 중종이 조광조를 적극 등용하자 조정은 철저히 중종의 계산에 따라 정광필과 남곤이 주도하는 중견 대신 그룹과 조광조의 신진 그룹으로 세력이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조광조는 생각보다 더한 외골수라 내수사 장리 혁파나 소격서 폐지와 같은 별거 아닌 문제까지도 철저히 성리하게 따라야 한다며 거세게 요구하고 어느새 그를 견제하기 위해 남겨뒀던 대신들까지도 그와 한편이 되어버리는데요. 게다가 중종이 보기에 조광조의 성리학은 왕권을 더욱 옥죄면 죄였지 왕에게 유리한 점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았죠. 따라서 중종은 조광조에게 맞서는 마지막 세력인 남곤을 이용해 하루아침에 조광조를 날려버립니다. 한 번 더 관료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던 중종에 대한 오해가 하나 더 드러납니다. 바로 중종은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성격이라 항상 신하들의 권세에 휘둘렸다는 건데요. 중종 초기까지만 해도 중종은 우유부단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했던 결정을 점심에 바꾸고 저녁엔 또 바꿨으며 처음엔 이쪽 의견을 들어주다가 나중엔 저쪽 의견을 들어주다가 또 이쪽이 반박하면 다시 이쪽 의견을 들어주는 등 계속 우왕좌왕하며 결단력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중종의 원래 성격이 결정장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중종의 전략이었다고 보는 건데요. 왜냐면 조광조가 등장하자 중종의 결정장애가 바로 치료가 됐는지 중종은 계속해서 조광조 편만 들어줬고 또 조광조를 제거할 땐 온 조정이 들고 일어났음에도 단 하루도 조광조의 죽음을 늦추기 싫어서 대신들이 없을 때 혼자 어명을 내려 조광조를 죽이려 했던 것에서 알 수 있죠. 게다가 이게 단발성 이벤트였다고 보기엔 중종은 김한로를 제거할 때도 똑같은 수법을 사용했죠. 따라서 중종이 우유부단하고 결정장애 같은 모습을 보였던 건 단지 중종이 국정을 바르게 운영하고 백성의 안녕을 바라는데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관료들이 딴지를 걸더라도 변명을 하기 위해 책임 회피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종은 초인과 같은 인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거의 10년의 세월 동안 공신들에게 휘둘리면서도 참을성 있게 때를 기다렸으며
이후론 조광조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행실을 거의 5년간 꿋꿋하게 버텨냈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무르익자 지금까지의 인내를 폭발시키듯 한 번에 조광조를 제거해버리는 고도의 정치적 기술을 선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중종은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종이 자기 욕심 한 번 안 부린 유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이런 중종의 이미지를 만든 큰 사건 중 하나는 바로 폐비 신씨 사건입니다. 중종은 신하들의 거센 요구에 못 이겨 현모양처였던 신씨와 생이별을 해야 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중종과 신씨를 안타까워한 백성들은 치마바위 전설과 같은 야사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사실 중종은 신씨를 내쫓은 후 잘만 살았습니다. 신씨는 궁궐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 살았는데 중종은 선물은커녕 그녀의 복지에도 전혀 신경 써주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신씨의 집에 도둑이 들 정도였죠. 게다가 신씨의 가족들은 전부 복권시켜서 다시 관료로 등용했음에도 신씨만은 끝까지 내버려뒀는데요. 중종은 신씨에겐 일말의 관심도 없이 그냥 새 부인과 후궁을 들여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게다가 중종은 사실 연산보다도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법적인 처벌도 꽤나 가혹하게 주었습니다. 그리 유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중종 스스로가 검소한 생활을 했기에 사람들은 중종이 욕심이 없는 줄 아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중종시대의 가장 큰 폐단은 왕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인 내수사가 백성들의 노비를 멋대로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중종은 내수사를 통해 활발한 수익활동을 해서 계속 재산을 불려나갔으며 자식들의 사치가 너무 심해서 대간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전혀 제재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보니 왜 조광조가 내수사 장리를 혁파하려 했는지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중종의 이기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는 중종 말년에 세자의 배경을 너무 약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천재라고 일컬어지며 수많은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아온 인종이 즉위 8개월 만에 죽어버린 건 중종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편인 인종 1화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중종의 죽음에 대해 알아볼까요? 재위기간 39년, 길고 긴 세월 동안 이렇다 할 업적 하나 없이 계속해서 관료들을 분열시키며 세월만 보내던 중종. 중종 39년이 되자 중종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10월쯤에는 아예 알아누워버립니다. 그리고 중종 39년 11월 14일, 중종은 끝이 임박했음을 깨달았는지 대신들을 부르는데요. 내 병세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었으니 다른 말은 다시 할 것도 없고 기운이 없더라도 이 말은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으니 그리 처리하도록 하라.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중종은 세상을 뜨고 맙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중종은 작은 왕권을 쥐고도 어떻게든 왕위를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쓴 사람 같나요? 아니면 철저한 계산하에 끝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관료들을 분열시키며 그 틈을 타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것 같나요? 아무튼 이렇게 중종시대가 막을 내리고 마침내 3살 때 천자문을 뗀 천재 인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다음 시간엔 조선 제12대왕 인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